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코스나리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토블리언님. 와, 저 오기 전부터 먼저 와 계셨던 분이 계셨잖아. 고아 출첵. 바로 출첵하시네요. 이번엔 좀 색다른 맵. 고대 사막. 색다르진 않지만.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허니군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차례차례로 잘 오시고 계십니다. 보이기. 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일단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보안관. 군기반장, 식인종, 투명오리 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비둘기가 좀 필요하고, 어차피 많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 여름 할인 뭐 또! 여름 할인 또 뭐 하는데요? 흉내쟁이, 탐정, 복수자. 좋아, 됐어. 안녕하세요. 테트리온님도 오시고 키타블리언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안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고스네리가 쿠오분을 깔았어요. 아, 시작은 안 했지만. 디맥 할인 기간 잡쇼. 아니, 디맥스 하면은 멘티스님 뭐 저기 받는 거 있어요? 멘티스님 뭐 저기 뭐 광고 비용 받는 거 있습니까? 네.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유입이 늘잖아요. 그렇군요. 자,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폰이 이상해. 왜요? 이어폰이 왜 이상해요? 고스나리 목소리 안 들으려고 뭐 이어폰을 설마 망가뜨린 건 아니죠? 정답! 왜 나가신 거야? 테트리오님 왜 나가셨죠? 합리적이네요. 그쵸? 킹리적 의심. 자, 얼른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고스냐이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아, 테트리오 하는 화요일님이셨구나. 테트리오만 읽어가지고 테트리오를 사랑한 아기지님인 줄 알았네. 뭔 소리예요? 원니님 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뭐 인생을 다 살았다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또 그 고스나리 디코에다 또 흑역사 남겼어요? 또?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도대체? 업대증. 오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스나리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얼른 이길 수 있을만한 비책이 생각이 나서 얼른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이에요. 뭔 소리야? 아, 업대증? 아, 업대증. 오케이, 두 명 더 들어오시면은 일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럴 때는 설정을 건드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플레이어 소리가 가득 커져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는 채팅란한 뜻이죠. 어, 한유님 방송에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날 죽이다니 뭘로 죽였어? 한유님 뭘로 죽였어요? 더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 하, 일하다가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심장 돌려주기. 뭘 하신 거야, 또. 또, 한윤이 또 얼공하신 거 아니에요, 또? 또 뭐, 한소리 또 들으시려고. 있어요, 그런 게. 비밀, 아유, 고스나리 방송에서 고스나리한테 비밀을 한다. 봐야겠다. 와하. 오케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어폰이 심히 고장인 것 같은 화요일님의 그 사운드. 뭐, 캠 키고 뭐해뭐해뀽이라도 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 빨리 뛰는 심장, 고스나리가 멈춰드리겠습니다. 네, 심장을 멈춰드릴게요. 빨리 들어와요. 아, 이어폰 너무 이상해. 확실히 이어폰 이상하긴 하구만. 얼른 들어와요, 빨리. 예. 그 빨리 뛰는 심장 제가 천천히 해서 슬슬, 멈추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들어와! 이어폰 너무 이상해. 안, 아. 이미 충분히 더워요. 제 죽겠어요. 더위도 사다주세요. 아까 방송 전에 조금 잤는데, 기절이 없어요. 그냥 기절하시지 그랬어요. 기절하면은 오늘 방송한다는 거를 지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요? 그냥요. 그냥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좋다네. 이러다가 이제 고스나리는 방송하지 말라 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 지각한 거 뭐야? 아, 영상 한번 있는데. 아니, 그런 거는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떠나. 막, 고스나리, 막, 저기, 육두문자, 저기, 명찰 색깔 남기는 거랑 그런 건 아주 그냥 되게 잘 남기셔가지고, 그냥. 아, 명찰 색깔. 얼른 들어와요. 왜안 들어와? 업데이트. 왜 이렇게 오래 아, 걸려?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고스나이는 벌써 여러분들을 죽일 만한 조용히 수많은 대책을 하세요. 가지고 있는데. 그 빨리 뛰는 심장 제 멈춰드린다니까요. 빨리 들어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왜요? 뭐냐, 저기, 한이우님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네. 오, 솔직히 인정. 왜 그렇게 얼굴 본인도 공개하시면은 인정하셨어요, 지금? 얼굴하고 스트리머 하시지? 절대 잘생겼대요. 절대 잘생겼어요. 어쩐지 한이윤님한테 잘생긴 게 고스나리랑 같은 좋긴. 향기가 나는구만. 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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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들어와요. 그러므로 오늘도 테트리오를 하겠습니다. 아, 죽겠다. 고스님하고 1000점 이내로 많이 좁혔고. 오, 고스네이는 잘 연습도 못하고 있는데. 한 900이 정도 차이 나네요. 아니, 900이래. 900점. 고스네이는 다른 거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게임 말고. 아,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기다려요. 시작을 기다리시네요. 못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망님. 천천히, 천천히 아니고 빨리 오늘도 와요. 보람상조 빨리 하신대요. 보람상조. 오셔가지고, 저기 그 뭐냐, 보람상조 빌드 보여줘요. 빨리! 아니, 오늘은 가시는 길 제이트로 가. 편안하게! 아, 아니. 와, 움직이니까 키보드 계속 이렇게 T를 누르면서 하니까 되게 힘드네. 키를 눌러야죠, 뭐. 아니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냥 안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그렇게 폰으로 되면은 하면은 키를 안 자동이 다 눌러도 돼요. 끌려가지고. 테트리오. 생명보험. 오, 아니, 반갑다. 보람상조 이거 딱 봐도 하나망님이잖아. 보람상조. 테트리오.
생명보험. 생명보험. 딱 봐도 하나망님이잖아. 아니 하나만 보람상조 왜 명성을 그냥 보람상조는 생명빌드가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일 뿐. 보람상조는 상황보험이라고요. 생명보험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오늘도 테트리오 하려고요. 기다려. 속도를 높여야 고수님을 그럼 이기는데 보람상조한테 속도가 안 쏠릴 높은. 것 같아요. 보람상자가 없는데 아직 얼른 들어와요. 한의원님 오시는 김에 얼른 들어와 같이 해요. 나 오늘 뒷골에서 금방 헛고 사는 오셨는데. 게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고 카톡 정리할 거예요. 카톡은 열심히 테트리오요. 하시는데 방송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정리할 겁니다. 저는 헐. 카톡에도 몇번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못 봤으면 어떡해요? 가게 가야 돼, 우씨. 또 가게 가셔야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구만. 한달 월급 한200 이상 버시겠구만. 아주 좋구만. 아, 부자다. 근데 언니는 4대 왜 이렇게 안 보험, 되는 미니야? 4대 보험, 4대 보험. 4대보험. 사망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이 안 돼요. 산재는 포함이 되겠다. 사망보험은 4대 아이, 보험에 너무 포함되지 양보하는 거 않습니다. 겁나 많네. 아이, 그냥 좀 해요. 그냥 보람상조 하시지. 하나망님이면은 아니요. 보람상조인데 대표적으로. 아니요. 이제 대표적으로 말해야 되나 고스님이 이걸? 하셔야죠.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안 오시네. 하나 한번 하면 오겠지? 근데 5명의 플레이어가 한 명은 필요하다니까 한명 인원도 더안 들어와야 되는데요. 돼. 한명한 인원도 안 돼요. 200은 좀, 아 가족끼리 하도 하는데 일자리가 그러면은 얼마 받는데 용돈으로 막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만 원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유님. 부럽다. 원래 돈 관계는 가족이든 뭐든 정확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정확하지 않으면은 가족이고 뭐고 없죠. 돈 앞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용돈이 뭐죠? 뭐야? 돈이 없어. 아. 다섯 명의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아무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 뭐야? 아, 방송을 솔직히 바꿔야 되나? 뒷골파. 한 5분 이상 좋다. 4명으로 계속 될 경우 다른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테트리오예요, 테트리오. 그래야겠어요. 5분 이상 4명으로 좀 지속 많이 될 연. 경우 테트리오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빡세게 에? 연습을 용돈을 받은 했거든요.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가족분들하고 일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생활비 이렇게 쓰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의원님 친구 만나고 물론 친구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친구 만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아, 친구가. 아. 친구를 사겨요. 친구를 사겨야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받게 돼요. 친구가 없으니까 용돈을 속도로 못 높이는 거 받지. 비슷해. 고스네랑 같은 얘기가 나는군요. 속도로 높이가 비슷하긴 칼을 한데. 갈아봅시다. 이거 딱 봐도 엄지님이죠. 네, 저는 이미 고스님한테 칼을 좀 많이 갈았는데요.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질기 안 걸리셔서. 아, 맞아. 친구, 저도 있잖아요. 저도 친구잖아요. 윤님, 친구, 저도 친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디코에서 같이 놀고, 방송에서도 같이 놀고, 얼마나 같이 노는데. 친구자, 우리 모두, 모두 고스님 친구. 팔려가는 거 맞아. 아닙니다. 산에서, 들에서 아, 때리고, 엄지입니다.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또, 엄지님, 엄지님, 엄지님. 이거 말안 하고 가야지. 제가 숨어 있어야지. 여기는 안 오겠지? 날 숨었는데. 저희 만나. 만나야지 뭘 주시는데요. 뭘 주다뇨. 꼭뭘 줘야 돼요? 저도 받으면 안 돼요. 네. 꼭 제가 뭘 주는 입장인가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받은 게열 받은 거, 열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일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젠장.
일하다 열받아서 오늘 계속 상당히 고시나리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베풀어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야? 비둘기야? 뭐야? 아. 맞아. 내가 비둘기를 넣었었구나, 참. 비둘기. 아니, 잠시만요. 이러면은 생존자가 뭐할 수가 없다는데. 비둘기. 아니, 나는 인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중립직 비둘기를 넣었죠. 이럴 거면 너안 넣어야지. 이제 뺏어야 될것 같은데. 한명더 들어오던가. 그래요. 그럼 좀만 더 지금 좀 기다리죠, 뭐. 오셔가지고 보스님 좀만 더 보는 거 기다리죠. 쌀고 가려 했는데. 산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님 방송 오신 것을 오셨어. 환영해요. 쌀고 가려 했는데 실패했어. 책임져요. 에이, 점점 구독자가 늘고 있는 고스나리 방송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들어갑니다. 산들님 들어오세요. 아, 내가 중립직에 걸렸어야 했어. 그래야 여러분들을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복수자 걸려가지고. 젠장. 누군가 죽어야지만 허블이 킬이 활성화가 되는 킬 시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아쉬운. 허블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아, 않을까요? 하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허블 횟수가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킬 시나리. 필승들이 전혀 안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킬하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가 구구덕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재물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되어주시길 같아요, 지금.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다니까요? 괜찮아. 마이크 목혀도 돼요. 괜찮아요. 채팅으로 하면 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마이크 잠깐 끼시고 좀 채팅을 하신 캐놓을래. 분도 계세요. 애초 저거 옛날에 저거 있어. 와, 근데 진짜 너무 덥고 저거 찝찝하고, 아, 갈갈래. 오늘 날씨 서울은 비 오고 말고 해가지고 더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 일하다가. 갈갈래요. 약속 시간? 뭔 약속이 있는데요, 검은콩님? 무슨 약속? 약속 시간. 일단은 회사 일도 뭔가 잘 해결되면은 좀 좋은 게 있는데, 잘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그? 배그. 내일 주말입니다, 여러분. 와, 주말이다. 주말이다. 여러분들 며칠 동안 시험 끝나신 쉬는데요. 분들은 축하 일하러 축하. 가세요. 야근하러 가세요. 회식하러 가세요. 월요일이에요. 뭔 댕소리예요? 뭔 댕소리예요? 저 주말 오늘 기분 안 끝나면 좋아요. 월요일이에요. 댕이 기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논란 주말 생기겠는데요? 끝나도 방학이에요. 그건 뭐 논란인데요? 논란이요? 하도 논란이 많이 있고 하도 션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스나리 그만 이름 하셔야 될 부르는 것것 같은데. 자체도 논란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고바스고 고바스 보도 택한맘님의 선. 논란이지 어떻게 보면은. 네, 논란이죠. 내일은 논란을 많이 만드셨어요. 배그 또 고스나리가 배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배그를 안 합니다 제가. 접으신 거 아니고요? 산들님 어서 오세요. 컴퓨터다. 예. 괜찮아요, 바로 컴 괜찮아요. 삼삼삼삼삼삼. 뭔 소리 아니, 하시는 해도 거예요? 못하고 봤자. 자, 한번 해볼까요? 응. 근데 진짜 너무 덥다. 진짜 너무 더워. 뭐지? 왜 죽이려고 하는 거 같지? 어디가? 전또 버려지네요. 아, 난또 버러지라고 들었어. 네. 아니, 언제 들어오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해버렸지.
뭐야 QW님 따라오시는 거 아니겠지? 와! 와! 오! 여보세요? 아! 젠자! 할 말이 있어요. 네. 요인님. 네? 요인님 왜 죽이셨어요? 아, 왜 죽였냐고요? 누구요? 왜 죽였어요? 누구요? 고스님. 식인종. 뭐야 고스는 언제 죽었어? 고스는 언제 아니 고스 죽인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실패하셨네. 아니 고스 죽인 거는 보지도 않았네.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임 미스로. 근데 고스님 그거 못 보셨어요 노랗게도. 잘 가요. 그거 진짜 대놓고 썰었는데 못 보셨거든요. 와. 고스님 탐정이어갖고 고스님 아니 못 봤어요. 탐정이어서 막 누르고 다녔는데 왔던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와 목소리 좋다. 고스님 죽이고 나서 저 죽이시면 그건 좀 킹정이죠. 근데 누가 건너뛰기를 하셨는데. 아 제가 보안관이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거고. 와 목소리 거. 너무 좋아요. 하유이님 목 한번 따셔야 했는데 아쉽다. 아 아리님 고스님 씨야. 아 참 보안관이어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거 그냥 화요일님 그냥 무작정 그냥 땄어야 했는데 아쉽구만. 아리님 어 머리야 중이었어요, 그때. 한 1초에 10번 연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못 보셨어요? 칼집만 죽었어. 칼직만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말릴 where do you hell. 와 인원이 늘었잖아. 빨강 러브 아우나나 하우스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앞에서 하우스님의 추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반부 파 뭐야? 시청 넌... 이거 시장이나 반부처리실이랑 밑에 건물 있는 상거리 그 딱 가운데서 죽었거든요. 아 거기. 그 아, 시... 예. 근데 여기에 예. 여기에 그 제 기억상 나리님이랑 카레 가라복스라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QWER님 그, 죽었다? 둘중 한 명인데? 시체가 어디 있었는데요? 그럼 일단 보스님부터 죽여보죠. 아 닌데 건디해보세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보안관이거든요? 아 네네. 아 건디요? 아, 오케이 아, 일단 먼저 나리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님이랑 저랑 같이 죽으면 카레 가라복스라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하세요. 저 구경하러 갈게요. 그런데 네. 투표로 죽이려고 하는 참이 있단 말이야? 너무 하시는데? 그거 저예요. 아, 검콩님 다음 판 들어와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죠. 네. 검콩님 미안해요. 안녕히 가세요 어? 고스님. 네 저 죽여요 빨리. 아이고 예. 고스님 제가 지금 목을 따야 빨리야.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네
이거는 제가 희생하는 게 맞아. 어차피 현딜님이 날 쏜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나는 끝났던 거야. 직업이 무엇인가요? 식인종이랑 군기마장이랑 수명오리 중에 누구신가요? 아 진짜 아 아니 군기반장? 아니 하윤이 부르셔가지고 아 시키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도 어쩔 수 없었긴 했지만 아 그리고 다음에는 보람상도님 네? 보람상 요인님 목소리가 아이, 좋아요. 아이 저 VIP님 고 안녕하세요. 아 하지만 나라쟁이 흉내쟁이였구나. 맞죠. 그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두 명인가 했어. 무지 거위가 죽었어. 깜빡하고 스페이드 연타하는 거 까먹었다. 더 빨리 하세요. 잔들님 제가 이겼어요. 제가 게임에 제가 아, 잠깐만, 게임엔 졌지만 승부엔 이겼다고요. 다리님. 네. 제가라도 저 그거 느리게 튕겼거든요. 빠르게 튕겨본 들어. 괜찮아요. 저는 타이밍에 맞게 딱 한 번 눌렀습니다. 딱 한 번. 네, 딱 한 번 눌렀어요. 왠지 방장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방장을 주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야 한마트면 강퇴할 뻔했다. 고수한테 몇번 넘게 버려 탱크인데 아 벌써 2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요? 왜요? 더 놀다 가죠. 고수님 레디요. 고수님 레디요. 아 목은 안 좋은데. 아 편님 진짜. 자 일단은 저기 계속 하라고. 8명이니까 저기 오리를 2명으로 넣어주고 해줘요. 나 그걸 몰라서 넘겨준 아, 거니까. 우리 2명만은 게임 너무 일찍 끝나지 않나요? 그거는 해보자는 아, 몰라요. 8명이네 이거 괜찮아요. 그럼 중립이 1명이면 아 고스나리의 활약 보셨죠? 이게 샨델님이 저를 잡는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은 이 게임이 이렇게 안 끝났어. 이거는 샨델님이 죽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전판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스님이 죽으셨어도 됐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아 아, 빨간 거 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한 분 다음에 하신대요. 그냥 1, 2 하시는 게. 뭔 소리예요? 제가 제일 목이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조용히 하세요. 아. 저 청량하다는 목소리 많이 듣는데. 아린님 목소리 듣는 좋은 목소리는 맞죠? 맞죠. 그 봐봐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아 이제 4천원 중에서 목소리야 노래를 안 부르고 게임 이거 몰라지니 노래를 솔직히 가사를 못 외우지 못하는 거지. 노래 부르면 노래는 좀 자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아 아 아 시끄러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고수님. 아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스나리가 얼마나 활약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와요. 90 자연속, 오, 대치님. 뭐라 그러지? 시험 기간 중에도 출석 체크는 잘하셨어요. 아주 그냥 아주 좋아요. 역시 고스나리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자대보험님 아니 제이님이 언제 형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폐연님하고 네 진님 빨리 들어와요. 설마 쫄? 갈갈고 싶어. 쫄? 설마 어? 쫄? 쫄? 아, 시끄러. 죽여달래요. 시끄럽다. 어, 죽여줘요.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다 누구? 아니 왜 그러세요? 어? 아, 일단 이유부터. 어 그거잖아요. 그 재미 없는 거 걸렸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이유부터 아, 좀 들어보세요. 도도 같아요 근데. 누가 죽이지 말죠? 예예
약 방패로 쓰죠. 방패 들고자. 누가 왜요? 아니면 써는 게 나을지도. 자, 과연 야, 이거 이유 없습니다. 아무나 먼저 이렇게 찍지 말고 넘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연인 연인인데 혹시 쿵님 뭐 연인인 거 아닐까? 연인 걸린 거 아닐까요? 누구랑 연인이길래 그런 건가? 아닌가? 재미없는 직업이. 원축가는 원축이 뭐예요? 원축가는 까여서 슬퍼요. 뭘 뜻이에요? 뭐 유님 하나. 원축이 뭐야? 둘. 아, 원시 축제? 아. 나는 갈지 안 갈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오케이. 저는 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갈지 말지. 미라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톰 황쳐. 톰 황치라고. 이거 갑자기 보험님이 터졌거든요? 보험님이 터졌다는 뜻은 고스님도 터져야 된다는 거 아닐까? 왜요? 왜 저는 왜 갑자기 왜 터져요? 물론 쥐어 터진 경우는 많았지만 왜 터져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터지자고요. 초능력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보람성도 시켜야죠. 콩님이 도도새가 아니라 송골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은 제가 제 혈자국 크게 건들지 않았으면 투명오리도 있을 텐데. 투명오리라. 투명오리 있긴 한데 좀 많이 건들긴 했네요. 아, 많이 건들었어요? 그거... 뭔가 일단은 뭔가 좀 많아졌어요. 잠깐 30분이다. 안녕히 계세요. 콩님이 송골매일 리가 없어 일단. 화윤님 화이팅. 수업 받으러 가야 돼요. 살아서 오세요. 화윤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 송골매예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니비사대본 뭐였네? 돈이랑 시간이랑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아, 맞다. 초능력자도 있어. 한마디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고려 한번 해야 하긴 해요. 고스냐이는 선택권. 그렇게 멀지도 않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보고. 님 직업 뭐예요? 자, 일단은 나는 계단을 쓸 테니 아니요? 여러분들은 오리를 찾으세요. 콩님 고스랑 연인이면 위아래 해봐요. 뭐가요? 뭐가요? 아니 얘기하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 의심되는 사람 한 번 얘기해봐요. 뭐야 하나망님 빨리 와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스나리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이때 도망가야 돼. 이때 들키면 안 돼. 이때 들키면 안 돼. 미라 소리 안 듣다. 미라가 왠지 내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야, 어? 맞네. 나리님 왜 죽었어요, 이거? 고스라니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딜 가요, 고스라니님 기다려요. 쿵님 왜 죽었어? 우리 연인이래요. 사랑해요. 아. 비너스. 이래서 그랬구나.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작용인데, 남왕님을 썰었거든요.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은, 게임하기 힘들구만. 너무 이거 애매한데. 게임하기 힘들어.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을 찍겠습니다. 더블리아님 어서요. 아. 검은콩님 주입니다. 네, 아니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주의. 아, 이게 내 결이에. 어? 고바. 고바라뇨. 아직 안 들리는구나. 아. 산딜님 활약 잘 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근데 나린님, 네. 저 죽이. 제가 죽인 것보다 미라가 죽인 수가 더 많은데. 그렇죠. 아니 미라한테 달려들었대요. 검은콩님이 저랑 연인이라고.
난 또 왜 퍼블이야? 큰일 났다. 아 미라, 아니, 미라 나이스. 아니 저기요 여러분들 여기 대방송 아니거든요. 아니 왜 덜 퍼블 시켜요? 빨리 시작하라고요. 시작해 빨리. 나 지금 스트레스 와번 받았어. 여러분들 시절지 않고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고. 뭐야? 뭐야 이 보스 날리는. 나린님. 왜요 나린이, 왜요? 직업 권유 할까요? 네? 직업 권유. 뭔데요? 잠깐 나 드리스. 아니 다 가잖아. 어. 오지 마요 그냥. 오지 마. 싫어요. 오지 마요 진짜. 왜 와요? 아니 싫은데. 에이. 아, 뭐야, 엄지님 아니었어? 아. 아니, 엄지님 왜 달려, 어? 뭐야, 엄지님 이거? 왜 달려들어서, 뭔, 퍼블을 당하시는 겁니까? 이거, 고스님이나 엄지님 둘 중 한 분이 써셨는데, 보안관이라. 같이 썰린 느낌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원님이긴 한데 형님이 예. 콩님 무빙이 약간 수상하긴 했거든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그런 무빙이긴 한데 일단 그 이건 넘어가고 예 젠장 보원님 뭐 하신 거죠? 제 시장에서 보안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오길래 결국에는 보안관이 누군가를 썰어가지고 둘 다 죽은 걸로 됐네. 단기간에 두 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저. 그러네요. 근데 단기간에 두 명을 어떻게 죽여요? 아, 연쇄 살인마. 나리님이랑 칼을 가져본 시단님이 연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예? 틀렸어요. 연인인가 봐요. 연인이었으면은 뭐냐 엄지님 죽으러 갔어요 분명히. 틀렸어. 연인이었으면 엄지님 죽으러 갔어요. 고스나리랑 연인이라고. 아 진짜 뭐해. 아니 왜 따라오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인 줄 알고 바로 썰어버렸더니만 탐정이었잖아. 아 진짜 싫다. 뭐가 싫어요. 제가 더 싫거든요. 아니 제이차는 존중을 안아주시는구만. 아니 이거 나 우리 검콩님 말씀이 기시네. 아 졸려. 빨리 더 썰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더 썰어야 돼. 썰어버려야 돼. 여 선들님? 선들님 이거 더 걸리신 거 아닌가? 이런? 빨리 썰어버리고 싶다. 선들님 아닌데 대치님 왜 안 와요? 빨리 와요 대치님. 쫄? 대치님 쫄? 지금 좀 원시축제 못 간다고 지금 슬퍼가지고 게임 못 하시는구나. 아니 저 야. 어 그렇네요. 라고 연쇄 살주범이 얘기합니다. 아직은 살아 있어. 아, 엄지님이 나한테 따라오지 않았어도 내가 충분히 의심을 추리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퍼블을 당할 거라는 그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그게 바로 저기 또 검은콩님의 그걸로 갈지 몰랐네. 저주할 거야. 젠장 다음번에는 콩님부터다. 루이 생카 두 개 나올 때부터 의심했어. 아...
저는 진짜? 참고로 3개가 떴죠. 20연에 3개가 뜬 거는 네. 아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네. 루이가 집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네. 설마 10연을 했는데 10연을 했는데 루이 켄카가 10연에 2개가 나올지 몰랐지. 하림 일어나기 전에 한번 쳤거든요? 네. 일단은 방금 전 건 군기가 아니라 마이크 있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하죠? 어떡하죠? 직업을 공개할까요 그냥? 직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직공할까요? 직공하면 안 돼! 아 직공이 되는구나? 산들린 과연 뭐라고 말하실까요? 콩님 자경단이라고요? 내가 자경단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거 콩님인가? 아닌가? 애매한데? 내가 자경단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아닌가? 아 그냥 제 추리가 틀린 것 같네요? 예. 네. 된장 안 됐다. 아니요? 이 브레인 고시네가 있어야 했는데 이거 저 상황에 고시네가 없다는 게 슬프다. 아이 그 레인이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데 이거 어쩔 수 없나? 잘 살려봐야 되나? 이제 시험 끝났겠다. 이제 노르셔야죠. 이제 노셔야죠. 아직 시험 안 끝난 이미 계시는구나. 하하하하 나라라라 따따 모래바람이 날카리고 있어. 아 망할 이제 아시겠죠? 추리가 맞았는데 왜 틀렸다 그래요? 아. 어? 우리 다 죽였잖아. 아 내가 자경당이었는데. 아, 아니 엄지님이 끝까지 따라오시길래 우리인 줄 알고 죽였더니만 탐정이었어. 알겠습니다. 대치님 오신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전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어디 가시게요? 다시 들어올게요. 잘 가세요. 이제 일 봐야 돼서. 알겠어요. 하나망님 네. 바이바이. 하나망님 대타로 또 대치님이 들어오시는구만. 아 내일 어떡하지? 자 대치님 들어오시면은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 쿠오븐 깔았어요. 쿠오븐. 아 쿠키 오븐 브레이크요? 네 오븐 브레이크. 근데 그 재밌습니다. 네? 이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해봐야겠다. 쿠오븐 깔았어요. 여러분 그 내가 결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랑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그 뭐냐 클랜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깔았습니다. 아 더워. 나린님. 네네네. 나린님. 네. 저희 직공할래요? 이쪽 와봐. 아니 직공 이쪽 아니 와. 벌써부터 직공하면 재미 없어요. 어? 잠깐 저 말은 나린님 오리죠. 아니에요. 어 뭐야 기타 올린 이 안에 왜 따라가? 왜 따라가냐뇨? 아니 왜 따라오는데 저를? 우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 따라오지 마요 뭐... 진짜 왜 따라와? 어? 그런 반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라고 해요. 아 이거 싫다. 어? 선은 선님은 누구예요? 설마 대찌님 아니시겠지? 전데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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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구나. 왠지 아이디가 좀 기분이 나쁘네요. 네. 아, 왠지 아이디가 좀 기분 나쁘단 말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못 갔어. 아 못 탔어. 오리면 이거는 일단 어? Why? 뭐예요? 환기. 아 비둘기가 비둘기가 있나 보구나. 이거 나리님이 너무 QWA님이랑 저랑 저거 선님 뭔 소리예요? 정확히 이거... 얘기하면은 다들 절 따라오시는 거였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선. 네? 선. 선이라니 뭔 소리예요? 이분 그 캐릭터 아이디에 충실하시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저 중요한 직업이에요. 뭔데요? 저요? 피구요. 에? 알람쟁이라고 하셨어야지. 저. 아. 깜빡했다. 알람쟁. 에헤이. 그냥 보내죠. 누굴 보내요? 네. 산들님 보내요? 나리님 보내고 싶다. 그러지 마요. 지금 추리가 어떻게 나리가 돼요? 추리를 따라서 가라고요. 믿고 믿고 고수 나리 가지 말고 추리를 통해서 가시라고요. 맛있으면 또 먹지. 아니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죽을 뻔했네. 와 특별히 죽을 뻔했네. 진짜 개구라고! 아! 저런 뭐야 올인 아니었구나.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없지 않은 저입니다. 아이고 너무 웃었다. 자 가도록 할까요? 오지 마요. 또 의심 받아가지고. 곧 예정. 아 오케이. 아니 오늘 그 일 안 하세요? 한유님 오늘 일 하시면은 좋은데? 그래도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네 일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희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따로 굿. 아, 나 같이 안 탈래. 아이디가 기분이 나빠. 왜 지웠어요? 이 갓겜을 지우시다니. 어, 뭐야? 어, 뭐야? 아, 비둘기? 아, 진짜? 아, 맞네. 아니. 아니, 님들. 에. 여기 알란직 키구밖에 없는데, 키구라고 말하지. 그럼 알란직이라고 왜 말해? 어차피 키구밖에 없는데. 왜 연예인 없어요? 연예인 없어요? 연예인 없을걸요?
연예인이 없어. 어서 오세요, 뉴비님. 딱 봐도 엘링크님이죠. 네. 뉴비라고. 아,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내 목표 QW 이하님 제가 사살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목표가 네, QW 이하님이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배타는 순간 원래 현님도 제가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차마 제가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네. 이분 뭔가 말. 뭔 소리야? 이직은 내가 처음 걸러보이네. 그래도 퍼블은 아니지. 역시 난 퍼블은 아니야. 퍼블을 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지 나는. 나는 퍼블을 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잠깐만 잠깐만 이분 이상해. 오 깜짝이야 놀랬다. 양성리 고아 안녕하세요. 시험 끝나셨나요? 그 뭐야? 발견됐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엘링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죽었다고? 이거 뭐예요? 저는 되게 쓸데없는 짓 걸려가지고 지금 재미가 없어요. 이거 피라미드 쪽에서 발견했는데 이거 피라미드 온 사람. 피라미드? 전 피라미드 간 적 없는데. 아니면은 뉴비님이 네. 연예인이 있으면은. 에? 네? 갑자기요? 네 연예인이 있다면은 만약에. 아 시험 기간이어서 들어왔어요. 안 아니, 돼요. 얼른 시험 공부하러 가세요. 고스란히 방송 재밌으니까 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아 맞다 연예인 없지. 점 뭐냐 점수를 잘 따고 나서 고스란히 방송 봐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 응 된다. 너는 100점 맞았으니까 돼.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재미없는 짓 걸려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도요. 되게 재미없는 짓 걸렸어요. 되겠네요. 진짜 재미없는 짓 걸렸어요. 진짜 재미없는 짓. 재미없는 오리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저도 재미없어요. 뭔 소리예요? 재미없는 아니, 아니 재미없는 짓이 걸렸다 했지 고스나리를 죽이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고스나리 아닌데요? 네 아니에요 저. 아니 제가 뭔 얘기한 거야? 아니 그니까 고스나리 젠장 못 들었구만 뭐지? 왠지 손님이 오리일 것 같은 느낌은 뭐지? 보통은 고스나이님 팬이에요 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인데 이분 왜 이렇게 오리같지? 오리죠? 뭐 칼을 들고 있긴 하죠. 그쵸 오케이 확인 네. 근데 칼을 들고 있긴 한데 이게 칼이 그 상시 발현이 아니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거네 오케이 지으시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얼른 점수 만점 받고 오세요. 그래야지 고스나리 방송 당당하게 보지요. 그리고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해야겠다. 아니 아이스크림 이벤트가 오늘까지인데 아이스크림 아직 안 사신 분은 뭐야? 방금까지 하고 이제 왔는데 아 진짜요? 아니! 이거 거리에 그냥 시체가 덜구렁이 있는데 이거 칼림 아니에요? 아닌가? 에? 칼림 아님 직공해봐요. 어, 뭔데요? 저요? 보안관이요. 보안관 맞아요? 보안관? 에 그 다음에 찬질님 뭐예요? 에? 저요? 네 사경이요. 어, 샨들린 가져. 어, 맞다경이다. 아, 네. 샨들린 가져. 네. 샨들린 왜 거짓말 했어요? 우리... 어, 아, 아, 드디어 샨들린이다. 샨들린 왜 거짓말 했어요? 어차피 내일 할 일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하는데 잘 됐다. 꼬바. 뭐야.
와. 와, 아니네. 산디님 아니었네. 뭐야. 아, 산디님 송골매였어요. 아, 송골매였구나. 아. 아니, 그리고 고스님. 네. 왜 제 시체 신고 안 하고 가세요? 에? 시체를 못 봤으니까. 아,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까지가 이벤트인데 왜 아이스크림 사시는 분이 더 안 계세요? 포인트 모으려고. 아, 맞다. 영어 본문 녹음해야지. 없어요. 잠깐만요.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가 없어요. 빨리 다음에 모아가지고 8월달엔 피자 이벤트 갈 겁니다. 오. 8월달에는 세 가지 피자 이벤트로 가겠습니다. 피자 안 먹는데. 그 드시지 마세요. 다음 다른 거 드시면 되지. 아, 그러면은 그거 할까? 저기 그냥 세 가지 메뉴로 할까? 메뉴로? 메뉴 나쁘지 않다. 메뉴 막 고수 아. 분식 아 분식 날이 아 어때? 딱 좋네요. 아 별론데. 분식 날이라고 쓰고 저기 이벤트 그러면은 이벤트 하지 말까요 그냥? 네. 다 별로래. 윤님이죠. 맞다요. 화이트 캐 오 진짜요? 와 페오님 캐비어 많대요. 캐비어 캐비어가 뭐예요? 아. 어? 철갑성을 아리에요 맞나? 화이트 캐비어 싼 거예요. 아무튼 사, 세계 3대 신비 중 하나. 나중에 고스님 낸다면 그걸로 받아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화이트 캐비어가 뭔데? 와, 들킬 뻔했네. 자, 이 게임이 네네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고스나리 같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 양성님도 고스나리 같은 양경을 할 테니까 분명히 친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라고요. 왜요? 우리 양성님 친구 많잖아요. 오지마! 저리 가요. 나 미션 할 거야. 미션 할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얘도 뭉쳐다니지 않고 따로따로 다니니까 낫다. 미션을 아주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네. 미션을 튕겼어요? 어, 한이윤 튕겼다는데? NPC님이 누구예요? 몰라요? NPC님 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라고 아. 해요. 트위치님 얘기 혹시? 네? 아, NPC님 트위치님이 뭐냐고요. 아, 트위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NPC님 트위치님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게 지금 그 도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저기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돼요. 구구덕 깔고. 일단 여러분, 나리님 잡으면 돼요. 네? 왜요?
제가 아까부터 배에서 숨어 있었는데 나리님이 타자마자 검콩님이 죽어 있네? 아 뭐야 링크님이셨네. 아 링크님이셨구나. 아니 아이디 헷갈리게 좀 하지 마요. 이거 부계죠. 제가 아까부터 배에서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분명 검은콩님이 탄 걸 봤는데 갑자기 검은콩님이 죽어서 와. 내려가 보니까 나리님이 있어. 숨길 수가 없구만. 내 본능을 숨길 수가 없었죠. 젠장. 너무 맛있게 생기는 거 어떡해. 아 게임이 멈췄대요. 죽인다 거스나리. 죽인다 거스나리. 왜요? 네 도도치 하셨네. 그래서 네. 아 이거 나리님이다 싶어서 나리님 따라갔는데 대찌님도 죽어 있길래 어? 와 뒤통수. 순간적으로 멈칫. 괜찮아요. 두 명 죽였으니 만족합니다. 아 드디어 영어 본문 녹음해서 올려야 쓸 수 있는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 그러면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 더 들어오신대요. 좀만 기다리세요. 저희 약간 끝났어요. 자 양성님 원래 들어오시고요. 아 나 첫판 레전드 찍었다. 야 엘링크님. 와 엘링크님 내 실수였다고 하면은 NPC님이 엘링크님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야. 그랬으면 먼저 죽였는데. 아니 뮤비라고 했는데 하필 스킨이 원래 NPC님의 두뇌가 두렵습니다. 뭐야 투력 아 투력구나 참. 두뇌가 두렵습니다. 양해성님 방송 들리세요. 양해성님 방송 들리세요. 아이상가 더블로 들리는데요. 잠깐만 어우 저기 누구 마이크예요? 그 양혜성님 몰라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양혜성님 그리고 방송은 꺼주셔야 돼요. 방송 한번 꺼주셔야 돼요. 방송은 꺼주셔야 돼요. 방송 안 돼요. 방송은 꺼주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 줄이고 그 작은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에 방송 자체를 꺼주세요. 그냥 꺼 네. 그냥 끄세요. 네 화면을 꺼줘요. 방송 꺼주시면 안 돼요. 시청자 많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누가 레디를 안 했어? 누구야? 저요. 누구예요? 만족. 하... 자 이제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라고 해요. 제 말 들리고 계시나요? 우리 원신 하시는 대찌님? 뭐야 이거 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신고를 안해. 그리고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한다. 제 신고를 안 한다 지금. 야. 잘 가세요. 뭐라? 정의는 승리한다. 네, 고스나리가 희생함으로써 이 게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고스나리를 찬양하라. 네, 고스나리를 찬양하십시오 지금. 들어요. 빨리 찬양해요. 들어요. 빨리. 어리 봐요. 멍미님. 어리 봐요. 멍미님. 멍미님. 네. 멍미님이 누구예요? 윤님이요. 윤님. 아, 하라. 그 다음에 칼을 갈아보시다님이 고스나리. 엄지님이겠죠 뭐. 어, 고스. 네? 안 해. 선.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뭘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은 이미 고스나리랑 친구를 먹었다고요. 고스나리랑 지인이 아니고 친구라고요. 한분 님들 밖으로 가셨잖아요. 배 앞에서 사람. 아 진짜 가셨어요. 네 빨리 와요. 빨리 불러내요. 빨리 와요. 빨리 불러내요. 빨리 불러내요. 빨리 와요. 엄지님 들어와요. 대찌님 제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계속 배 앞에 있으면서 NPC 진짜 컨셉질하려 했거든요. 아무도 배 앞으로 안 와. 칼. 칼님. 칼? 없잖아. 아 칼님이 엄지님이었어요? 칼을 갈아봅시다. 칼을 갈아봅시다 저희. 아 칼님이 엄지님이었구나 하면은. 아 뭐 모르고 있었다니. 아, 그래서 아무도 안 오길래 뒤집은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 끝났음. 빨리 레디해요. 대찌님 요새 왜 고스나이님 팬이에요 얘기 안 해요? 네. 네. 제가 왜 해? 아 고스나이님한테 팬이에요. 빨리 레디해요. 이거 그냥 억지로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안 그래도 오늘 고스나이 기분 안 좋은데. 딱 나랑 맞는 직이군. 응.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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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딴 따라 따라 단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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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사신 노래를 불러가지고 죽었네. 아, 제 그림 보셨었나요? 아, 그 어떤 거죠? 그림을 몇 가지 다른 거 보여줬는데 휴윤님 거 개인적으로 보낸 거만 봤습니다. 안타깝다. 잘 그리셨는데 다른 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휴윤님? 그렇죠, 아무일도 없죠. 저희 누가 죽었나요? 누가 죽었어요, 지금? 코스블리아님 종을 올리셨어요? 사람들이 종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을 사람이네. 종을 올리셨어요 지금. 아하, 지금 아무도 안 죽었는데 신고 된 거 보면은 종 올린 거 맞잖아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러네. 여기 아무도 안 죽었네. 첫 번째 칸이 뭔가 또 비어 있는 거 같지만 뭐 일단 빼보고 시작. 아 기분 사실 아 튕겼어요. 아 튕겼어요? 아 튕긴 사이였구나. 아, 생긴 거였어요. 일단은 스킵하고 저희 함께 우리를 찾아볼까요? 좋아요. 뭘 얘기해줘야 되지? 설명을 해주는 거면은 범인은 바로 너 그러잖아요. 아니 고스나리 죽었다고요. 고스나리 아니 이럴 거면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 근데 그러고 보니 범인 손님이 없어지셨구나. 네, 재밌다. 이럴 거면은 고스나리 따로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낫겠어. 이분들 안 되겠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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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드 제가 안 팔 건데. 전 길드 팔 생각 없는데 걔 길드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하. 오, 그 길드 기준이 뭡니까? 뉴비는 안 봤습니까? 네. 원래 상상보다 귀한 뉴비라고 하잖아요. 아. 어쩐지 배에 안 타신다 했더니 죽어 계셨구나. 의성님 왜 그러셨어요? 예? 아니 고스나리가 죽은 거네 누가 왜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시고 먼미님하고 NPC님이 죽으니까 바로 뭐 죽었다고 뜨네. 채소로 해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안 들려요. 일단 의성님이거든요. 왜요? 그 저랑 윤님이랑 링크님이랑 요인님이랑 다녔거든요. 네. 요인님은 능력이는 작용이었고 저는 캐거였어요. 오. 근데 갑자기 의성님이 주위를 빙글빙글 도시더니 갑자기 겹치는 순간 갑자기 저런. 윤님하고 링크님이 썰렸어요. 고스나리 얘기하라고요. 고스나리 아무도 안 중요한 화요일님한테 썰렸다고요. 그냥 능력이 없어졌더라고요. 1번을 죽인 장본인. 죄송합니다. 칼집이 있긴 한데 없어요. 너무하시네. 와, 고스나리가 죄송합니다. 죽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하고 바로 스킵 누르더니만 다른 분들 죽으니까 엄청 걱정하시네. 마샹이 근데 있어요, 진짜 누가 죽 근데 진짜 누가 죽긴 했어요. 야. 그니까요. 저희 첫판에 정물렸지 않아요? 어 그러게요. 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졌어. 그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럼 동반 가실래요? 네? 동반 가실래요? 저 혼자? 공방 갈까요, 오늘? 네. 공방 가시면은 안녕히 가세요. 네, 가시면은 이제 아니 저희가 필요 없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버렸는데. 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또 어차피 퍼버리겠지. 자, 또 어차피 퍼버릴 거야. 이제 포기하고 미션이나 하자. 음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얘기해도 들어주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네. 어, 여기 고스나리님 지금 뭐예요? 저 캐거요. 알아왔습니다. 어머나. 왜요? 저 죽으면은 너희... 일단은 그 신고자가 범인입니다. 네. 네. 안녕. 왜? 역시 미션할 때가 혼자서 미션할 때가 가장 좋아요. 혼자서 미션할 때가 가장 좋아요. 역시 친구가 없는 게 좋은 건가? 근데 검은콩님은 저기 그거 안 하셔? 지금 배틀그라운드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아, 지인분이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셔서? 어? 제가 제가 혹시 사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스님, 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 아, 뭐가요? 그러니까 제 말하면 온다더니. 또 고스나이 뒷담화 하셨겠네 또. 아, 재밌네. 제키님을 죽이죠. 좋아요. 거기 젊은이들 너무 뭉쳐나 있지 뭐지? 말까? 응? 아. 뭐야? 여기서 제가 님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 뭐야? 어 뭐야 마이크 환기. 왜요? 환기. 나 열심히 낚시하고 환기. 있는데 환기. 누구예요? 환기요. 비둘기 있으니까. 비둘기. 아 오케이 오케이.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네, 있는 거 같아요. 모르는데 지금 중력질병이한테 비둘기일 수 있어가지고.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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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한 번 안 죽었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대치님, 유이님, 엄지님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엄지님이 네. 여기서 고스네네 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다는 거 뭉쳐있는 곳에서 아예 떨어질 근데 그때 알림 물려가지고 어 네. 뭐야 이랬어요. 일단 나리님이 아니라고 그러셨고 일단 저는 예 네. 적어도 투표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고스 뒷담화 까다가 아 맞다. 누가 처리하래서 그냥 따라갔을 뿐. 저는 그냥 평범한 자경단입니다. 아 자경이에요? 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군요. 아이고. 저런. 아 저런이 아니지 이런이구나. 나 투표도 안 아, 이런. 나 투표도 안 했네. 야래 야래. 이런. 아우 왜 저래 죽이죠? 야래 야래
낚시하기, 코코넛 털트리기, 코코넛 털트리기. 역시 미션은 혼자 할 수 하는 게 제맛이지. 아 근데 역시 친구가 없는 게 좋아. 뭐야? 굿. 어떡해. 도자기 깨기 어딨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네. 그. 뭐야? 어, 뭐야? 에? 임무상에? 아, 임무가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가리님. 왜요? 미션 창 좀 늘려줘요. 미션.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 지금 분위기 딱딱하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리시네. 아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됐길래 그래요? 뭘 끊었다는 얘기예요?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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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방장 좀 주실래요? 방금 나 분위기 잡자고 이거를 한테 먹님님 잡으라 했다고. 아니 방장 빼놓고 수나리 차와요. 아 분위기 잡았었어. 옜다 옜다 언지님이 계속 또 차와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눈치 좀 깠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웬일로 코스로 의심을 안 하지 하면서. 당연하죠. 뭉쳐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던가. 그냥 고수였는데. 합리적인 킹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그냥 믿고 고스나리 고스나리라서 죽이고 막 고스나리 막 저기 그 관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요. 사람 의심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보이는 분들 그게 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도. 솔직히 엄지님이랑 있었을 때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계속 물려드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미션 그거 어? 초대형이에요. 잠시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 아, 저 어려운 거 잘해요. 괜찮아요. 이러네요. 불안 이은 김법. 대형으로 맞췄어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 어. 아 다음 판에 들어오시면 돼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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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미션 보자. 나도 그냥 여기서 테트리오 할게요. 아니 근데 왜 다들 모여 계세요? 같이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저 수행 평가요. 수행 평가? 아니 시험 끝났다면서요. 아 시험은 끝났는데 수행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아니 수행 평가랑 시험이랑 같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생기부 작성 기간은 좀 남아 가지고. 아 이런 어떻게 학생분들이 더 빡세냐? 그럼 전 미션 하러 갑니다. 미션하러 간다면서 여기서 미션하래. 근데 산님 뭐예요? 설마 또 와인 캐리? 도자기 깨기 미션 성공. 뭐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클리어했어. 안녕하세요, QWER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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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버. 와, 하유인이 아니, 뭐예요? 그 갑자기 썰렸는데요. NPC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가져 NPC님. 투명 원희 씨. 님 원신이라서 방금 본 거 아니에요? 에 아니요. 저 핸드 그 영어 본문 여러분, 녹음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 대역 지행이 한 명 있습니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원신을 하고 있어요. 이 저 대역 원신 안 하고 있는데요? 수행평가 하신다는데 제가 원신 한다 그랬으면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원신이 아니고 저 원신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수행평가 한다 그래가지고 수행평가는 건들면 안 되지 솔직히 솔직히 수행평가는 건들면 안 되지. 무슨 수행평가인데요? 말해봐요. 영어 본문 녹음이요. 네? 영어 본문 녹음 올려서 제출하기요.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 봐드림. 잠만요. 저 이거 지금 카톡으로 파일을 받아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카톡 보고 읽어보세요. 아 잠만. 아 잠. 아 잠만요. 됐다. 아. World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Here are some examples with interesting story. 샴푸. 자 해석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이거 학습지 그거라 가지고 아니 일단 NPC는 찍어 일단 NPC는 찍어 나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들 했다. 건너뛰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야. NPC 맞다고 나 아니라고 맞다고 나 아니라니까? 저거 말 맞췄잖아 그럼 맞아 왜 다들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은 즐겁게. 게임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게임 문화를 만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매사로 능력 확인했는데 갑자기 영혼이 두 개가 됐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아셔도 될 것 같으니까 저 추격자예요. 예 뭐예요? 직공 직공 안 하시네 어 뭐야 맞다니까 맞네 아 고맙소 왜 다들 안 고르셨어 맞다니까 맞다니까 왜 다들 안 고르셔서 희생양을 늘립니까? 아니 왜 어째서 아, 난 목적이 이렇다 그냥 개찌님 죽이고 싶었을 뿐인데 저런 갑자기 대치님 앞에 있는 화영님이 죽어버린 아 근데 투명 우리 상태 때는 다른 사람도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딱 야 이쯤 되면 대치님 있겠지? 해서 대치님 딱 찍어서 죽이려 했는데 아니 화인이 있어 죽은 사람 자 아무튼 그리고 나리님은 그냥 벤처에 있길래 아 어차피 들켰겠다 한 명이라도 저 죽이고 가자 해서 그냥 나리님 했는데 나는 그냥 딜러리 연애 노잼해 아 난 재밌었다 기분이 더 나쁘네 젠장 자퇴 했는데 어 멍민이 나갔었다 튕기신 건가? 중지기가 살아있구나 아 윤님 또 튕겼어 멍민이 튕기셨구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한이 생겼는데요? 네 원한이 생겼어 아니 근데 저 진짜 화요일님을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냥 있길래 죽인 거예요 라고 하신 거죠 이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찐을 죽이러 갔는데 아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근처에 있어서 유인님이 죽어버린 자 한 분 더 들어오신다니까 기다리세요 하늘하우스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있어서 죽인 걸로 할게요 이 원한 기억해 두겠어? 이 원한 기억선선이 원한 기억해 주겠어 이 원한 기억해 주겠어 이 원한
근데 이제 기억 못하는 거죠 이제. 정의의 이름을 영사하겠어. 선. 왜요? 솔직히 나도 지금 정의가 하니까 안 쪄요. 아 이게 스트리머가 참 힘드네요. 이게 스트리머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스트리머 하지 마세요. 유튜버 하세요. 유튜버 이제 제대로 컨셉제라고 다녀야지. 와 전 그러면 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깔 하는 오셨다. 자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이어폰도 뺄 거니까 제 주변에 와서 말하셔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이어폰 빼세요 빨리. 예. 얘기하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 들을 거 안 들을 거거든요. 아 대치님 빨리 대치님 뒷담하게 빨리 이어폰 빼요. 빨리 뒷담하게. 선시날이 됐다. 선시날이. 선시날이. 고선날이. 아, 일단 시작할게. 고스나선. 시작하고 뺄게요. 아 쓸데없는 짓 걸렸네. 쓸모있는 직이 없네. 아 난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구나. 아주 좋아요. 이시다 NPC. 어머나 저기 목표 목표가 있다. 저기 중에서 분명히 살인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뭐지? 어머나 목표가 뭐예요? 있다. 뭐예요? 최종 목표 뭔데요? 최종 목표가 뭔데요? 고스나리 죽이기. 그러지 마요. 고스나리 죽이기. 좀 진짜 페어플레이 하자고요. 저 이번에 쓰레기 찍어. 잠깐 잠깐 살려줘. 워워워. 난 안 죽어. 어머나. 워워워. 오 위험했어. 와 죽을 뻔했네. 안돼. 돌아가셨어. 뭐야? 근데 왜 미라한테 죽으신 거죠? 아시다시피 제 직업은 그거입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끝났어요. 수행 평가장. 수행 평가 아직도 있어요? 다른 수행 평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니요, 전 다 끝났어요. 아 그쵸. 저도 끝났기 때문에. 대치님의 새로운 남았어요. 별명입니다. 누가 아, 누구의 새로운 별명인가요? 대치님. 아 대치님. 대치님이 저 다음으로 별명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미라한테 죽었어요. 네. 미라한테 죽었어요. 아이구야. 아이고. 내려오시다가 미라한테 죽었어요. 이런 선 선. 그리고 저는 이 직업을 알려줬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행 평가. 알림적인가 보구나. 대치 평가. 근데 뭐야? 어머나. 뭐야 적용로가 있었어? 칼을 진짜 갈아버리셨네. 하긴 칼 총 든 사람이 칼 아니 칼 든 사람이 총 든 사람 못 이기긴 하니까. 가버리고. 아니에요 그 만화처럼. 근데 언제 직공하셨어요? 아셨으니까 죽었겠지? 아 그거 초반에 저한테 네. 고수님 썰어도 되냐고 저 칼직인데 네. 했는데요. 아 그때 살짝 곁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님 감사합니다. 귀찮으니까 지금 말할게요. 죽을 뻔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네. 귀찮은데 러브님 직업 뭐예요? 직업은 안 말할게요. 러브님 일단 키는 좀 보스 보여요. 일단은 난 모르니까 건너뛰게 했어요. 난 러브님이 수상하다. 저요? 그러면 죽이세요. 뭔지 왠지 죽이세요 하니까 저기 그거 같은데 그 뭐냐 그 뭐지? 뭐죠? 뭐요? 그 있잖아요 뭐냐 죽이면은 이기는 거. 그게 따라 오지마 오지마요 진짜. 나 카푸치노 닫을 거야. 아, 전 이미 직업을 공개 전 이미 직업을 공개했는걸요? 전 이미 직업을 공개했는걸요? 아 그래요?
아 이미 고스님한테 그냥 대놓고 보여줬는데요. 자 어떤 게 어떤가 이거구나. 다음에 이게 이거고 이게 완벽해. 이거 좀 어려웠다. 야 이 미니 게임 좀 어려웠다. 이래서 돌아가신 분 없겠지? 어? 같이 가요. 어머나. 어? 어? 뭐야? 여기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에? 의심된다고는 했지만은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일단은 저하고 화요님하고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혜성님이랑 PWEI님 둘 중 한 명인데 원장 한 명. 네, 전 이미 직공을 해버린 상태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직공하면은 죽어요. 네, 근데 못 보셨으면은 뭐. 네, QWEI님은 제가 봤으니까 이러면 양희성님이네. 아니, 틀리면은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음. 양희성님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QWEI님은 아까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화단 정리하고 있었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미라한테 죽으셨나? 맞다 아까 미라한테 죽으셨구나. 미라가 참. 건물 내에서 나오고 했거든요. 왜, 아 현님 왜 죽으셨지부터 계속 생각했었는데 맞아 미라한테 죽으셨구나 참. 맞아. 근데 러브님도 미라한테 죽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미라가 아직도 더 다녔어요? 네 미라 아까 도네로 돌아다녔잖아요. 아 그랬나? 네 보스 미션 할 때 돌아다녔어요. 아 되게 평화롭게 미션하고 저희 쪽은 안 왔지만. 아? 어머나? 나 왜? 왜 왜? NPC님은 왜? 왜지? 그니까 나 왜? 몰라요. 몰라요. 뭐 알아서 하겠죠. 이거 양혜성님 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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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죽여보세요. 아, 화유님이 얘기하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제가 말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라가 소환되었습니다. 나는 미션 하러 가겠습니다. 멈춰 있는 거. 저기 거쪽 가면 미라 나올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미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아, 근데 전 어차피 미라한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어. 그 다음에 시체 타는 게 먼저긴 한데요. 화이님, 아주 좋아요. 화이님 지금 사람 죽이면서 이거 그랬죠?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 이제 직공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죽이는 직업 그러지 않았어. 오, 나 갇혔다. 망했다. 갇혔다. 설마. 이거 타고 갈 수밖에 없다. 됐다. 와, 다행이다. 살았네. 아주 좋아요. 생각해보면은 배 안에 있으면은 안 잡히잖아. 렌렌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양혜성님 맞는 것 같아요. WEI님은 아까 아니었고 나리님도 아니고 하이님도 같이 계속 움직이고 다녔어가지고 지금 직공하기가 좀 무서워요. 알리바이 없는 사람이 양혜성님 칼리만 같았어요. 칼린처럼 죽을까봐. 롤 중이라 가야 됩니다. 랩넨님 그러시는 게 어딨어. 서버 걸릴 때 다 움직였었는데 한 분만 안 그러니까 두 분 답시다. 뭐 양성님 받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저 분까지 갇혔다가 지금 나왔는데 아니 왜? 뭐라? 뭐지? 왜 투표가 일치 단결이 안 되지? 야기성님 달라니까요. 스킨 누르지 마세요. 왜 투표가 일시 단결이 안 되지?
아주 좋았어요. 역시 깨끗하게 닦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응? 어? 한 분 죽었네? 지금 방금 누가 계셨어? 누구야? QW님 계시고 물 가져오기 사랑이 빨리 물 야. 솔직히 나 NPC님 찍었는데 연예인이 죽었는데 NPC님 찍었는데 저 왠지 NPC님 범인 같았어. 제가요? 네. 공감해. 근데 아니었네. 아까부터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젠장. 풍골맨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근데 딱 양리성님 잡았으면 되는데 누구 스킵한 사람. 아, 양리성님이 스킵했나? 왠지 NPC님이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는 계속 투표를 할 때 NPC님 찍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아, 완벽했다. 말은 안 했지만 저격러가 있을까봐 혹시나.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왜요? 자살했어. 암살탄데 자살했어. 어. 그 누구 했는데? 우리 대찌님은 미라한테 돌아가셨다고요. 누구고 일어나요. 누구 어 깜짝아. 저도 미란다. 나 완벽했다 게임. 찌님 일어나요. 시작하나요? 네 시작해요. 네, 시작해요. 네. 저 링크님이. 인생 야호, 인생 야호. 아 이제 망했다. 대치님 수행 평가 중. 대치님 수행 평가 중. 아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 돼? 아 또 미라야? 또 선님 우리 대치님 또 돌아가시겠구만. 또 이거 팝콘 먹으면서 봐야지. 대치님 미라한테 돌아가시는 거. 대치님 미라한테 돌아가시는 거 팝콘 먹으면서 봐야지 이거. 어 나 벗었네. 어? NPC님이 돌아가셨네? 아니 칼님이네. 네. 아니 칼님 맞죠? 이거 빨리 네. 말하시죠? 맞죠? 지금 웃기시는 거 보니까 지금 목적 아니, 달성하신 거 같은데. 제 말을 들어봐요. NPC님이 저에게 퀘스트를 주고 미라한테 죽었어요. 아 퀘스트한 미라한테 죽었어요? 퀘스트가 뭐예요? 고스나리를 잡아오면 원하는 사람 한 명 죽여준다고. 아 뭐 자경당이셨구나. 별로 대단한 미션도 아니네 뭐. 아 너무 대단한 미션이에요. 일단은 칼님 가죠. 네. 아니 뭔 어? 아, 나 죽으면 고스나이? 고스 기어. 나 달면 고스? 고스. 뭔 소리예요? 나 달면 고스? 저는 참고로 아, 스토커입니다. 스토커예요. 어쩔 TV. 아 순간적으로 어쩌라고 해 나올 뻔. 직공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나 찍으면 근데. 고스. 어 고스님? 지금 고스 말고 한 명 더 찍었어. 전 고스님 찍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미션을 합시다.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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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니 거기 가지 마세요. 가기서 가지만 가세요. 여기 있으세요. 언제 펴지는 거야? 오케이. 저기 위에 여기. 잠깐만 티님 위험해. 거기. 안돼 고스방 배출동. 고스방이 된 또 뭐야? 어디 있어? 고스방 배요. 뭐지? 도망쳐 오는 듯한. 이분들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나 혼자 살려면 나 혼자가 돼야 돼. 이분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어머나? 어머나? 뭐야? 뭐예요? 님이 가셨네. 미라를 피해서 도망쳐갔더니 사람이 죽어 있어. 다 미라한테 죽으신 것 같은데. 미라한테 죽었다고요? 미라한테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 도망을 안 도망 가다가 죽었나? 아닌데 미라가 그렇게 안 빠르잖아요. 플레이스도 살짝 비슷하죠? 근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대치님은 가만히 계셨거든. 네. 대치님은 아닌 것 같고 난 그냥 건너뛰기 모르겠다 누군지. 솔직히 보스님은 아까 싶고 고바스 보내 채팅에서 고바스 보내가 보였거든요. 왜요? 방송은 멈췄고. 와 칼님이 123살이래요 나 처음 알았네. 100살 넘은 사람. 와우 누구지? 시험 끝나갖고 머리가 안 돌아간. 아아아 나 건너뛰게 하죠.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킬이 안 났으면은 안 돌아다니셨던 분이고. 너무 무섭다. 이럴 땐 직공하라는데요? 저기요? 누가요? 링크님이요. 와 되게 덥네. 뭐야 덥네 꺼졌어. 와 선풍 어쩐지 왜 덥나 했더니 선풍기 바람이 꺼져서 그랬구만. 종 울리셔요 빨리 종. 똥 직공 타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스토커라고. 아니 나머지는 나머지가 얘기 안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울리면 얘기하죠 뭐. 아니 지금 울리 네, 일단 조금 더 살펴보고. 네네. 하는 것도 나쁘지. 비둘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미션으로 이기는 건 좀 애매하겠다. 그렇다면은 미션으로 못 이긴다면은 추리를 해야지. 한 분인데. 근데 뭘 누구랑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치고 이제 여기 한 명 죽으면은 누굴까? 그럼 이 세 명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머지 분이 범인인데 지금 대치님이 살아있었단 말이지. QW님도 여기 지금 가만히 계시고 지금 미션하는 중일 거 하면은 그러면은 QW님 아니면은 수행 평가를 한답시고 죽이러 가는 대치님의 가능성이 커. 좋아 추리 끝났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쳤어요. 저도 머리가 있다고요. 와타시가 키타. 직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요. 아 저 그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저의 지표가 몰려 있고 스킵이 세 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직업이 무엇이죠? 저 장의사요. 그렇군요. 나머지 분들도 한번.
나머지 직업이 뭐죠, 분은? 그리고 양희성님은? 나리님은? 저는 스토커요. 비둘기입니다. 저에게 딱 맞는 직종이죠. 탈량한 뭐예요? 요인님은? 양희성님만 밝히시면 됩니다. 아니, 화윤님 뭐예요? 아니, 요인님은? 탈량한 비둘기입니다. 요인님은 뭔데요? 저요? 네. 미라한테 안 죽어요. 됐죠? 아, 네. 미라한테 안 죽는 거 증명하셨나요? 네? 미라가 안 오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미라를 따라가면 되죠. 아니, 미라가 안 보여요. 저도 미라 좀 부비부비 하고 싶은데. 피라미드 쪽에 있으세요. 먹자먹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얻은 게 없는데.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라고 하면 또 고스네 찍기 때문에 그러지 정답. 마시고. 근데 누군가가 비둘기라 하선. 양희성님 아니에요? 네. 저는 일단 편리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먼저 잡고 가는 건 어떠신지? 아, 비둘기는 잡고 가죠.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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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닌데요? 야 이거 큰일났네. 보스님이랑 누가 대치님 찍었어요? KWL님이랑 저분 중에 하나. 한 번을 쫓아가 보죠. 의심스럽구만. 다들 의심스러워.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당연하죠. 먹자먹자님 오세요. 이 자리 많이 남았어요. 들어오세요. 아주 갓겜 진행 방송 중입니다. 퍼블 당하는 갓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퍼블 당해봤어요? 당해보셨구나. 네. 네. 당해보셨구나. 네. 당해보셨네요. 전판에서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 오케이. 확인. 아, 나 안 되잖아. 오케이. 자, 양희정님 왜 그랬어요? 어, 뭐야, 안 되잖아. 자, 양희정님입니다. 찍으세요. 아니! 화요일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바로 죽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할 거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정 너무 티났어. 고스나리님이 앞에 있고, 시체가. 근데 뭔가 미끼였던 것 같아. 원래 저 죽이려고 했다가 화요일님 죽이신 것 같은데. 이미 찍었겠죠. 야 기가 막혔다. 와 놀랬다 진짜. 네 고바시보 증명했네요. 왜요? 비둘기였구나. 졌네. 진짜 멍청하네. 야 QWIA님이었구나. 멍청... 아니 왜 몰라요 QWIA님인걸. 아니요 QWIA님이 아니고 양희성님 아니었어요? 야 양희성님 맞는데? 바보야. 바보. 저 선량한 비둘기라고 했잖아. 아 그랬나요? 아이고야. 몰라요. 답답해가지고 진짜. 아니 솔직히 아야. 저는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뿅 맞았어. 제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분 아니 한 분 더 들어오시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고스님. 네. 부터 설령. 저 죽을 때 저 투표한 것도 고스님이죠? 네 맞아요. 아 진짜 고스나리가 제일 트롤이야. 욕하세요. 욕하세요. 아 왜냐면은 아니 이상하게 이상하더라고 뭔가. 네 시스템 평가하시는 분이 이상한 움직임에 그러셔가지고. 그러면은 아 근데 아니 선님이 움직였을 때는 미라가 있을 때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유, 아니 미라가 떴을 땐 저도 살아야죠. 심지어 그 미라 떴을 땐 안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바스보야 진짜. 이제 님 고바스보라 불려도 뭐라 하지 마요. 맞아요. 됐으니까. 싫어요. 뭐라고 하던데요. 고바스보. 한 분 들어오시니까 좀만 기다려요. 아 들어오셨다. 우와 조커다. 조커다. 고바스보. 솔직히 아, 고스님은 있으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나갈까요? 여러분들께 하고 전 따로 할까요? 네. 동방 가실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숫 좀 늘릴까요? 변신 완료. 와. 뭐 한 분이서 다 잡아주실 거겠지? 우리 숫 좀 늘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선풍기도 사야겠다.
중립을 늘리면 아니야 오리 늘리는 게 맞아요. 오리 늘리는 게 맞아요. 뭐야? 지금 중립은 한 명이면 충분하. 중립 한 명이면 충분하. 놀래라. 와, 뭔 소리지 방금? 뭔 소리? 근데요 오리 직업 좀 줄여요. 오리 직업이 머리 많아. 어 나가질 뻔했다. 아니 인간 모르고 직업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오리 직업이 너무 많잖아. 아이 선풍기가 망가진 게 아니구나. 아 선풍기가 망가진 게 아니고 닌자. 충전이 안 되는 거였구나. 닌자가 진짜 밸런스 붕괴. 닌자가 진짜 밸런스 붕괴거든요. 대정상됐어. 깜짝아. 에이 그럼 아 그 중립의 손끌매 빼고 그 대소리 넣을까요? 네. 머리. 대머리들이야. 아 괜찮네. 그런 것까지. 물 좀 마시고. 그러면 밸런스 파괴를 막기 위해 손끌매를 빼고. 아 너무 시원하다. 대신 손끌매 넣을까요? 와 시원하다. 제 선풍기 있어서 다행이다. 어, 네?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 송골매로 아. 재밌게 하긴 했거든요. 부럽다. 그러면은 송골매도 넣을게요. 뭐 송골매가 오리를 죽여준다면 좋겠지만. 네, 송골매가 오리 죽이면 송골매 승리예요? 네. 아, 뭔 소리예요? 어. 오케이 확인. 아니요 그냥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이겨요. 아 송골매. 맞아요. 아.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싹 다 죽여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죽여가지고 이겼잖아요. 아. 네. 그럼 일단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하. 아, 아요. 여러분들 나 알림. 아 네. 오케이. 아님 하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네. 네 아마. 근데 방에 선풍기 없어요? 아니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아니, 있는데 제가 충전을 시키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충전 아니 이건 아, 좀 이건 좀 인정.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선풍기 코드를 안 꽂아가지고 선풍기가 왜 안 되지? 코드를 안 꽂았으니까 안 되지. 난 방에 에어컨 있는데. 아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역시 부자. 괜찮아요 저는 뭐 선풍 부자 역시 아닌데 역시 전세산 저는 부... 저기 엄지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PC방 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게임하고 이런 거 되게 부러워요. 그냥 개인적으로 부러워. 근데 여기 미라 들어오면 싹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러네. 네. 난 그게 제일 부러워. 그냥 펜타킬이네. 펜타킬 펜타킬이네. 설마 오 방송각 나오겠어요? 죽으실 뻔은 하셨어. 제가 비둘기 어 잠봐. 안 돼. 링크님이 미라에 죽는다고? 미라 안 뜨지 않았어요? 어 뭐야? 파티다. 어, 파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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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좀 꺼봐요. 파티 좀 듣게. 뭐가요? 미라 안 뜨지 않았어? 나 아니 죄송한데 저 장사거든요? 제가 못 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라 안 뜨지 않았어요? 아니 미라 떴어요. 아 떴어요? 아니 저 그냥 떴는데 안 왔을 뿐이에요. 아니 저 죽여도 되는데 저 장사인데 예 못 봤어요. 파티 걸린 거 보면은 일단은 아니 저희 맙시다. 거기 그 어디냐 터지에서 다섯 명이서 아, 막 맞아요. 미라 오면은 펜타킬 되겠다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네. 보스나리한테 안 붙어 있었어요. 네. 저 알았었어요. 진짜 머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링크님 또 퀘스트 주고 미라한테 죽으신 건가? 링크님이 미라한테 죽는다? 죽을 수 있죠 왜? 전전판인가? 네. 아마 아, 그랬을걸요. 전판인지 전전판인지. 퀘스트 주고 바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 넘어가야지. 주셨대요. 저런 누군지 저런.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해야지.
아, 시원하다. 아, 좋아. 와, 인기 대표. 와, 인기 대표. 그 죽는데. 감기 걸리셨어. 비둘기다. 아, 비둘기. 어마, 고스. 고스님이다. 고스님이다. 생각해보니까 비둘기 있으면 어떡하죠? 비둘기 있으면은 환기 시키면 돼요, 환기. 아, 여기 있다. 네, 근데 사람이 적으면 비둘기가 너무 유리해져 갖고. 자, 그리고 참고로 화요일님은 네. 저기 시체 마녀 발견하면은 신고하지 마요. 장의자니까죠. 네. 어떤 직업인지 네.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거짓말하면은 네. 제가 찍을 거니까. 네, 일단 물 가지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어, 여기가 아니구나. 에휴, 고바스보 진짜. 뭐라고요? 대치님 정확히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고바스보 진짜 뭐라고요, 지금? 아, 고바스보 아, 진짜 뭐라고요? 아, 고바스보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오. 내가 껐어요, 제가. 마지막은. 아. 그러셔요? 어차피 뭐 다들 감흥도 안 하실 거고 뭐 다 하실 건데 뭐. 환기 그죠? 일단 환기 한번 하죠. 환기하기는 환기. 너무 빠르지 않나? 어. 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모여 있어서 한번 하면. 맞아요. 이게 좀 흩어져야 되는데 너무 모여 있네. 아 또 왜 또 파티 걸리셨어? 왜 또 파티 걸리셨니? 너무 인기가 많으셔나봐요. 파티? 그... 네, 그 목소리 변기에서는 할까나? 저희 목소리가 높아지나? 네, 저희 약간 팀은. 목소리 변조? 이런 아, 아 그럼 제가 목소리가 근데... 변조 됐어요, 지금? 네. 네. 와, 아, 너무 그래요? 완벽하게 변조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코스나리에요. 빨리 시작해 코스나리입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 하세요. 왜 귀여운 척이야? 귀여운 척 아니거든요. 눌러가... 귀여운 거거든요, 네. 보내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제가 이거 제가 잠깐 투표 원인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잘못했습니다. 그... 무료 코코 사과합니다. 제가 예. 네. 보스단이 조용히 해 봐. 아, 예. 는 그... 반말이잖아요. 요. 제가 그 헤드셋 그 키키 눌러 가지고 자기는 잠시 목소리를 못 안 듣고 있었거든요. 고스 듣기 싫어서. 뭔 일이 네, 있었나요? 잘하셨어요. 야, 고스키 듣기 싫어서 나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려 그래. 안 되겠어. 네네. 7월달에는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희가 방송을 네, 하죠. 뭐야, 죽으셨어? 그래서 뭐하죠? 네. 죽었어. 여기는 전체로 죽었어. 아니, 나린님이 고스단의 키코바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가 떴어요. 에? 와. 나리님 그 동선으로 파티오리를 추적해 보려고 해도 나리님이 하도 많이 비비시고 만나시고 다니니까 애당초 저희가 많이 제가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걸까요? 그래서 나는 왜 투표인 거고 아 진짜 몰라요. 고스 귀여운 척 진짜 에반데 에바라고요? 네, 파티 제발 고스 아니 난 파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뭔지 몰라 아,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보세요, 모른다고. 아, 제발 영상으로 좀 보세요. 영상으로 안 되죠. 제 영상으로는 제가 제 목소리를 그대로 들리니까. 아,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찍은 걸로 봐야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변조된 건지 알지. 아, 또 도배다. 아, 젠장. 어, 왜 떴어요? 이거 아, 처리 좀 진짜. 하세요. 잠깐만요. 그 아, 방송에다가 누가 북한 얘기해 줄래요? 링크님한테 부탁드린다고? 아 뭐요? 도배 있어요? 링크님 저기 도배 저기 디코 도배 좀 청소해 주세요. 바꿔야 돼 이거. 아 뭐야? 왜 다들 불을 안 꺼요?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한번 해가지고 아 무서워 아니 디코를 혹시 잠깐만 저기 디코 비밀번호 걸 수 있나요? 글쎄요 그 나리님 네
차라리 그 개, 어, 다가오지 마시고 개인 카톡으로 디코 링크 달라고 하면 디코 링크 주는 건 어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래야겠다. 네.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디코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그러면은 디코 링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바꾸고 나서 네. 네. 바꾸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거 할게요. 이거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확인. 아, 진짜 뭐 하는 세 가지? 제가 진짜 다 용서가 되는데 진짜 이런 거 피해주는 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안 그래도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고스나리 욕을 박아버려야 되나 진짜 이 도배의 나쁜 나쁜 명찰 색깔. 예. 아 화요일님 목소리가 좋으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또 미라야. 뭐라고요? 골수가 없는다고요? 에? 미라. 네? 왜 이렇게 다들 모여 있어요? 비둘기 있으면 어쩌려고? 아, 몰라요. 아 잠깐만. 미라 잠깐만. 아 진짜 망할 디코 진짜 도배하는 녀석 진짜. 아 진짜 뭐야?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라뇨. 보스님만 따라다니면 되는구만. 너무 뭉쳐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붙어다녀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후탄광 있나요? 후탄광? 감사합니다. 근데 도배 한 사람 아이디는 뭐였어요? 혹시 엘링크님 알려주세요. 이모티콘이었어요. 연구 추방했고요. 도배 내용은 다 삭제했어요. 8 언더바 8 무슨 국기였는데. 아 진짜 북한 국기요. 난 북한 네, 북한 국기 테러인데 아마... 다 처리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어, 명찰 네. 색깔. 명찰 색깔. 명찰 색깔. 제 콜 오브 듀티 닉네임. 그 도배한테는 명찰 색깔 달아줍시다. 명찰 색깔. 제 닉네임이 그거라니까요? 알아요. 콜 오브 듀티 닉네임이 명찰 색깔이시고. 제 표현. 네, 진짜 명찰 색깔이에요. 어, 헬라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하시죠, 게임. 축하드려요. 축하. 야. 근데 잔인하게 죽는다 저거. 아, 저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야? 오 어디로요? 어디 헬라님? 어디 여행 갔어요? 여행 어디예요? 경주. 헬라님이 원래 서울 사셨는데 경주로 오신 거예요? 경주로 놀러 가신 거예요? 좋다. 고스나이도 놀러 갈까? 아 강원도에서 경주. 아 그래서 헬라님하고 저기 엄지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라 얘기 나왔었구나 참. 아무튼 시험 끝난 건 축하드려요. 네. 여행 재밌게 잘 만끽하시고 고스나리 방송보다는 일단은 가족분들하고 여행 즐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스나리 방송 여행 끝나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아주 즐거운 좋은 추억 쌓으시고요. 도덕 38점. 어쩐지 헬라님이 고스나리한테 고바스보라고 할 때부터. 근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해? 고스나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저는 뭐야? 아니 언제 죽으셨어요? 뭐야? 왜 죽으셨어요? 네. 어라? 3학년 전체 도덕 점수 평균이. 어. 그러니까 고스나리한테 고바스보 하시면 안 돼요. 고바스보 하니까 도덕 점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고바스보 안 돼. 철학 나왔는데요? 아 철학? 어... 네 상황은 다들 알잖아요. 그쵸? 드리자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찌님이 저에게 고스나리를 죽여달라는 청구를 퀘스트를 내려주셔서 제가 고스나리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내려가려니까 갑자기 하유이님, 엄지님이 둘이 같이 다니는데 그 뒤에 러브님이 나리님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 내가 죽였어야 했는데 해서 일단은 엄지님이랑 유이님이 떨어져 있는 템을 타 철학 그때 제가 러브님을 죽였습니다. 철학. 근데 저는 고스나리 철학. 시청자분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전 유이님 지금 몰라요. 아, 그 F분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이미. 아. 근데 유이님 그거 아세요? 아니요. 헬라님 미래의 아인슈타인입니까? 아. 그치.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잘하면 돼. 때 뭐 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배치님 어쨌든 캐스트는 이루어졌어요. 네, 캐스트는 이루어졌네요. 와, 와 캐스트 클리어. 아, 저기 장이상가 아 장이상가 보다. 캐스트 클리어. W님 장이상가 보다. 드디어 성공했네. 와 드디어 성공. 아니 왜 죽으셨어요? 아 미라한테 또 죽으셨어요? 하우스. 아 전파에도 미라한테 죽었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죠. 아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30몇 명이에요. 저희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링크님이 미라한테 죽을 일이 없는데 하면서. 제가 자꾸 아니 어쩔 수 없는데요. 96점이면 잘 맞은 거지. 제가 두 문제 틀린 그 거잖아요. 피라미드 안 중간에서 캐스팅 받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미라가 소환된단 말이에요. 와 피할 수가 없어 난. 나갈 길에 미라가 있어. 저런 루빙으로 피하셨어야죠. 아 잠시만 이걸 피할 수가 있어. 슉슉슉슉 루빙 치면서 이제 아 이미 정해졌는데 그거를 안 고르시네. 슉슉슉슉 아 진짜 왜 고바스보여요 페어님. 여기 다 안 그래도 먼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치님 다음번엔 내가 죽인다. 대치님 기대하시라. 대찌님 기대하시라. 다음번엔 내가 죽인다. 아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근데 아니 저 혼자 죽은 줄 알았는데 왜 돌아가져 있어요? 아니 저 자견한 직업 가신 분이 죽이셨어요. 아. 저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간만에 칼집 걸리신 것 같은데 칼 못 쓰고 죽으셨네. 아니 솔직히 그 가기 전 원래 초록 색깔 발견했거든요? 네. 어디죠? 초색깔 발견했는데 아, 제가 오리여가지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딱 다녔는데 저 왜 죽은 건지 아 시빌인 척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 시빌인 척 하고 있었는데 다음판에 잘하시면 되죠. 다음판에 네, 잘한다고 해도 퍼블 당하는 건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죽었어.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고스나리라는 이유만으로 죽었다니까요. 저는 누가 죽였었어요? 누가 죽었어? 누구한테 죽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션 자체가 고스나리를 먼저 썰자가 미션이 있었다니까요. 이건 억울해요. 누가 죽였어? 와 나 들킬 것 같더라. 뭐 누가 죽으셨어요? 저요. 제 속내쟁인데 바로 들키죠. 왜냐면 이런 우리가 죽은 걸 확실히 아야 나 상황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아 한스타 이벤런 33등이라 바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러면 배지님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나리가 정말 제가 죽였거든요. 아 영매사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영매사가 하필 죽었다는 걸 밝혀버려가지고 그때 같이 다니고 있던 양희성님, 엄지님, 화유님은 아니고 PWE님은 안에서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그 위치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시체가 없다. 그렇다는 건 남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나다. 어머나 사람이 죽었다. 내가 고스 죽였는데 고스 죽여달라 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다른 오리를 죽일 줄은 몰랐네. 러브님은 그때 왜 있던 거야? 그거요? 그냥 저희 따라다녔는데. 저기요? 그럼 님들은 그냥 그대로 보고 지나친 거였어? 네. 아 그래요? 아 누가 있지? 하면서 고마 알겠습니다. 멋지다. 누가 있지? 하면서 주리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나 작은단위를 뱉어서 죽이긴 해. 주세살 했어요. QWI님이 그렇군요. 아 QWI님은 어떻게 알아요? QWI님 장인사잖아요. 아 장의사예요? 아하. 아니 직업 처음에 장의사였다 캐스팅 안 보세요?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로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추리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죽어져 있고 누구세요? 아 저 아무도 안 보는데 고스나이니 팬이에요. 고스나이니 팬이에요. 안테 팬이에요. 고스나이니 엄청 팬이에요. 고스나이님 왜 그렇게 아니 아니 잘생기셨어요. 네. 아무 오랜만에 오래 걸렸나 아무것도 안 죽였는데 우리 되게 오랜만에 걸렸는데 죽으셨어. 내가 죽인 건데 하우스님하고 그냥 이것저것 진실한 대화 나눴습니다. 네. 나른이 시체가 있는데 거기 갑자기 화윤이랑 엄지님이 지나가고 거기에 근데 신고를 안 해요. 다들 모였는데 시체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경거리를 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린님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김인호 남아야만 막 이랬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감기 걸림. 그래서 일단 자 가볼까. 미션을 하자. 미션을 합시다. 아 가려. 미션. 아 맞다. 뭐지? 무슨 소리가 뭐야? 야 이번엔 제대로 죽이셨네. 야 이번엔 제대로 죽이셨어. 또 퍼블이잖아. 뭐 이제 익숙합니다 퍼블. 네. 뭐야? 근데 왜 죽으셨어? 무슨? 에? 뭐지?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에? 아! 에? 들리는구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니까 NPC님이랑 저랑 양희생님이랑 같이 있었고 그 옆에 카레 갈아봅시다님이 있었고 그래서 세 명으로 나눠지는데 그 저기 누군가 내려오시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체가 있었고 따라 올라오시길래 일단은 따라 올라오시길래 그냥 떨었어요. 추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인님 직원 건데요? 네. 요인님 직원 건데요? 근데 왜 저 안 죽었죠? 아 보안관인가 본데? 네. 그러면 또 러브하우스님 맞았다는 거고 뭐야 또 고스나리님이랑 러브하우스님은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실 테고 아 너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저처럼 좀 하세요. 다음 판에 죽을 것이다. 그럼 네, 이 상황에서 두 명이 죽었잖아요. 왠지 모르게 하우스님이 죽인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리얼 그냥 위에서 내려왔다 했으니까 하우스님이 저 죽인 거 맞거든요. 맞아요. 위에서 내려온다면 두 분 중 한 분 같은데 하우스님은 그냥 저 죽이고 싶었던 거야. 있었다가 왼쪽으로 가셨어요. 그럼 QWE님 직원 말해봐요. 불쌍하신데? 뭐가? 주관 수행하신다. 태거. 태거요? 혹시 그 화요일님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예? 요인님은 맞는 거 같은데? 그럼 화요일님 맞는 거 같아. 화요일님 맞는 거 같은데? 한번 화요일님 QWE님 죽여봐요. 그럼 확실했지? 네. 화요일님 QWE님 죽여. 근데 연타력이 딸릴 수도 있어요. 연타력 딸리면은 같은데, 나는. 연타력 딸리면 더 책임 못 져요. 괜찮아요. 왜 쏘셨어요? 왜 쏘셨어요? 아, 얘 똑같은 시간 걸렸어요 아까랑. 근데 갑자기 그 이제 하다가 발견돼가지고 좀 쏘수 없이 죽었었어. 연타 무서워. 그래서 왜 썰었냐고요. 됐다. 와. 모든 건 핑계에 됐다. 불과합니다. 됐다. 왜 썰었냐고요. 그래 저거 왜 또 죽을 수 없죠. 발견돼가지고요. 와 고시나이다. 와 죽이자.
역시 아 저기 재물이 걸어오네 막 이런 거. 네. 한 분은 죽이고 가셨네. 아 무슨 죽였다. 딱 그거잖아요 지금. 하우스님 죽인 게 딱 그거잖아. 근데 저 원래 고스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비둘기세요? 아니 제가 뭔 잡을 기했는데 도대체. 네. 아니 저 불쌍해서 사실 살려. 지금 여러분 덕분에 지금 고스님이 맥주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근데 캠페인 거 다 마무리하신 맛있겠다.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축하 축하. 만점 받으시길 바래요. 와 고스님 사실 저 그때 보안관이었을 때 사실 고스님 불쌍해서 일부러 안 썰었거든요. 일부러 안 썰었는데 왜 여기 있으면 보안관이세요? 일단은 저 보안관 아니었는데. 보안관을 썰어도 될까요? 네 써세요. 근데 펌을 말고요. 펌을 말고 오지마 뭔 소리야. 고스나리님 자정산인데 제가 한번 썰어보면 안될까요? 안돼요 썰지마요. 어 알림직이요. 알림직이 뭐예요? 알림직 몰라요? 죽으면 이제 가는거요. 고스나리님 네. 아 이게 약간 아 막 좀 그런 아니 왜 고스나리가 없는데 고스나리 이름이 나오지? 여기 봤어요. 어 나왔어. 비둘기, 아이디를 바꿔야겠어. 대치로 비둘기 좋아. 경고, 비둘기 경고 비둘기 경고 비둘기 헐. 경고 어떻게 그럴 수가. 비둘기 아니면 엄지님으로 바꿀까? 네. 헐 뭐라고요? 제 이름으로 닉네임 바꾼다고요? 어떻게 네. 그렇게 인성이 어, 내 아이디 잠깐만요 채팅방에 인성날이 좀 치고 올게요 일단은 뭐야 이거예요? 어? 얘기해봐요 대치님 얘기해봐요 네? 아아아아아 걸렸네 아 이런 웃기가 들렸다고요? 대충 이렇게 톤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스나이드 이 목소리 들렸겠네. 뭐야 이거? 아니요, 좀 다른 목소리. 고스나이드님. 예, 이거는 근데 고스나리가 들어도 역겹긴 하다. 만약 고스나리가 그거 걸려가지고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귀가 테러가 됐겠네. 죄송합니다. 네. 고스나이드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나는. 네. 나리님은 잠깐 조용히 있어봐요. 나리님 잠만 있어봐요. 고스나이드님 직업을 말해보시죠. 저요? 네, 저요. 자영단이요. 좋아. 엄청난 작용도 아니다. 같은 거기. 아, 근데 변조가 좀 있습니다. 좋다. 화요일님 죽이세요. 화요일님 죽이세요? 네. 네. 화요일님이 석탑돌입니다. 바로 처치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석탑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범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엄지건재님. 아, 뭐 죽이셔도 괜찮고요 저는. 범치건주사 맞아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I am not 본주 범치건주사와 I am not 엄지공주사마 범치건주사와 엄지공주님 듣기 전에 엄지공주 왜 지워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라고 해요 이제 곧 죽을 아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왜요 말했잖아요. 써세요. 그냥 써세요. 왜 썰어? 썰지 마요, 그냥. 왜 썰어, 도대체. 아직 유형의 수 하나도 안 나왔다고. 안녕히 계세요. 진짜 쓰레기 물바다 오겠네. 뭐야? 뭐 했어요? 그냥 썰었어요. 후트티님이 써주셨습니다. 화요일님 써주셨어요. 어? 근데 일단 이걸로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링크님 파티 걸리셨어요. 아, 나 파티야? 네. 귀여운 척 한번 해줘요. 아, 하지 마요. 고맙소. 오. 귀엽지 않은데? 완벽한 멋지다. 완벽한 오 완벽해요. 하나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러면 후트티님은 파티오리가 아닌 게 증명됐고요. 이러면 파티오리를 의심되는 사람은 3명. 근데 한 가지 질문 있는데
파티오리가 네. 자기가 파티오리인 거 아니기 위해서 자기한테 변적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아 그렇죠. 변적을 건의사항은 안 되네. 그래서 전 일단 파티오리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다음, 뭔가 다음 이거 퇴출 시간은 다들 직공하도록 해요. 솔직히 이거 오리가 너무 초기긴 한 오리가 너무 안 드러냅니다. 요거 솔직히 초기긴 한데 뭔가 고스가 파티 뭔가 고스가 파티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고스가 파티 오리를 아니야 고스나니는 파티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맞아요 저 파티 아니에요. 아 맞네. 네 전 고스나니는 만난 적이 없어서. 제가 걸리면 저 귀여운 척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테러시킬 수 있는데 양희성님 직업 말해봐요. 어? 뭐 매니저 매니저? 네? 아니 하윤님이 뭐 매니저 어쩌고 계셨는데 이따가 볼게요. 네. 하윤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직고 다음 스펙 시간대는 다들 직고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호트팀님 잘 건강했죠? 응? 미션하자 미션 직업 뭐예요? NPC 죽어 맞다 NPC 어? 난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 뭐야? NPC님만 따라가잖아. NPC. 무시무시 씨라고 안 해도 되잖아. 그 NPC이기 때문에 NPC님이라고 하잖아. 형님이 왜 갑자기 자기가 구청했던 걸 해라는 거지? 뭐야? 어? 형님. 전화해서 썰었어요. 그동안 빡쳐졌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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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 후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죽인 거니까. 왜 죽였어요? 아니 선님 왜 자기가 숨골매서 보여요? 선생님이 죽이나 해서요. 아니 왜? 아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지님 직업 말해봐요. 이제 다 직공합시다. 저요 연예인이요. 자 찍으십시다. 네 엄지님 갑시다. 네, 엄지님 갑니다. 네 엄지님 갑니다. 와 지님 목소리 변조시키니까 너무 귀엽다. 미안하지만 엄지님은 네? 도도새일 수도 없어요. 저기 송골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나 송골매. 저 스킵 한 편은 내꺼. 나 설명 없으니? 어서오세요. 어? 여러분 일단 바로 동 올려야 돼요. 동 올려야 돼 여러분. 맞네. 끝! 나지 않았네? 뭐야 한 명 더 있잖아.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고스나리는 죽이고 가게 해주세요. 안돼 안돼요 절대 안돼요. 죽이는 순간 나 게임 안 할 거야. 하는 걸 포기했어요. 내 목적은 찌짐을 변조시키는. 자 저 죽이는 순간 게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타를 누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서 달라주세요. 손님 닮으면 돼요. 네. 오늘 저체신가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용할 줄 몰랐네. 저를 저체시로 만들어버렸네요. NPC라는 직책이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단 말이지. 안녕히 가세요. 잘 갈게요. 근데 오리가 누굴까? 일단은 엄지님이랑. 그 보니까 캐나다가요. 에 캐나다 거래 그 암살자 없는 거니까 저 직업 바꿀게요. 저 캐나다 거예요. 오케이. 방금 누가 걸린 거 같은데? 끝날려나? 끝났겠어요. 안 끝나네? 뭔 소리야? 제가 오리가 아닌데 왜 끝나요? 이거 고스나리님도 맞네. 제가 오리가 아닌데 왜 끝나요 게임이? 셋. 야 고스나리 죽이고 가도 돼요라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와 나 진짜 게임하기 싫다 진짜. 너. 와. 도망가. 죽어라 그냥 미라한테. 도망가. 아니 대찐이 죽었어요? 아이고. 왜 대찐 목소리가 들려? 저 스피어로 죽었는데요? 왜 죽었어요? 스피어로 죽었잖아요.
저요? 대치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대치님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일하러 주웠고요. 대치님, 퀴터블리아님 달죠? 어쩔 수 없이 이분밖에 없다 근데 퀴터블리아님밖에. 이거 범인은 어쩔 수 없이 확정적으로 퀴터블리아님이거든요? 확정. 되게 NPC님이 잘한다. 이런 게임류를 잘하네. 게임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잘 가요. 퀴터블리아님 진짜로 흉내신. 아니야 아니야 절대 흉내쟁일 수가 없어요. 저 믿어봐요 흑수팀이. 잠만 이거는 몰라 나 찍었어. 걔 눈 감아서 찍었어. 몰라 누구 찍었는지 몰라. 어 아니 왜 날 찍어? 아니 왜 날 찍어? 어 아니 이걸 이걸 났네. 이걸 지네? 몰라. 아니 이걸 지네. 끝. 그리고 참호딸이 잘못 잡으셨습니다. 진짜 잡다 죽였었는데 나만이 살아남는 완벽한 전략이었는데. 아, 저 죽인 게 완벽한 전략이에요. 와, 근데 너무하잖아요. 고스나리 네. 죽이고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길래 바로 죽이면 안 한다고 했는데 바로 죽이네. 어떡해. 아니 호트님 제발 믿어주세요. 마린님 와 너무하잖아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한 명도 가까워질 게 없는 사이입니다. 이제 멀어지죠 우리. 예. 멀어져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 지금 화났어. 오지 마요. 저리 가요. 저리 가라고요. 빨리 시작해요. 빨리. 다음에는 나 믿어줘요. 아 전 이제 못 믿어요. 유이님은 어차피 계속 제가 죽일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 하우스님이 레디를 안 하셨구나. 하우스님 뭐 레디 안 하세요? 유이님도 레디 안 하셨어요. 아 하셨네. 어차피 유이님만 죽일 거야. 어 혹시 엄크 걸리신 건 아니죠? 오늘 금요일인데. 아 다행이다. 그냥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 아 그냥 아 관전자 하실 거예요? 패티시 잘하고 계세요. 네. 아 관전자신데 관전하실 거예요? 패티시 버려야지. 아, 진짜 가전하실 거예요? 시작해요 빨리. 시작하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 화장실 가셨어요. 아 그래요? 누구요? 네, 근데 그 가전자를 누르고 계셔가지고. 누가 또 고발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투트님이신구만. 일로 와요. 그래, 일단 시작할게요. 빡빡빡빡빡. 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리님 오지 마요. 저리 가요. 나 대치님하고 할 말 없게요. 가요 빨리. 빨리 가요 나, 지금. 나 미션 할 거예요. 싫어요. 안 말 안 할 거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가요. 싫어요. 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죽여드릴 수 있는데. 뭐야? 나 뭐야? 그 제 눈앞에서 두 명이 터졌어요. 제가 나리님한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죽여드릴게요 했는데 후드티님이 나리님을 쏘셨어요. 근데 나리님이 터졌어요. 그리고 같이 터졌어요. 왜 아무튼 아 다보안관이라니까요. 우리 연 에? 우리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아니 아쉽게 됐네요.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미션 하는 거를 고스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스 지켜주려고. 근데 고스가 미션하고 후드팀님이 후드팀도 미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헤헤. 둘이 터졌어요. 어. 아이고. 그리고 어차피 저는 전판이랑 똑같은 직업이거든요. 어, 갑시다. 성공했네. 네. 아, 전 또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리님이랑 후드티님이 연인이고 나리님이 연인인 후드팀을 죽여서 나리님도 같이 죽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한데? 오, 나 지금 손 들었어. 와. 진짜 보안관 터졌어요. 아까 대지님 말도 그걸 줄 알았어요. 나리님이 우리고 후드티님이 연인인데 나리님이 연인 같은 팀인 줄 모르고 후드티님을 썰었는데 연인이어서 나리님도 같이 있어요. 죽었어. 네? 후드티님이 오릴 수도 있어요. 쫓아가려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나리님이 선 거지. 오리난데. 아 뭐야 선님 선 거예요? 오리난데. 몰라요? 누가 선 거야? 일단 둘이 터졌어요 제 앞에서. 여러분 저 화요일님 따 내가 안 죽였다. 몰라요. 후드티님 왜 죽였어요? 연인이란 말이야. 연인이었어요 진짜로? 네 연인이었어요. 뭐 저를 죽이신 거잖아요. 맞네. 저 뭐예요? 뭔 소리예요? 저는 죽인 적이 없어요. 저는 미션 하고 있다가 나리님. 죽은 건데. 그니까요. 저는 죽인 적이 없고요. 킬 버튼에 손을 올린 적도 없어요. 근데 이미 터졌어요. 몰라요. 나 대치님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네, 님이 죽인 거라니까 자살한 거 같아. 됐다. 네. 그냥 가긴 아쉽잖아요. 그냥 가긴 아쉬워서.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죽였을 수도 있죠. 으아. 야, 어떻게 이걸 알았대? 우발. 와, 노린 대로 됐다. 야. 일단은 말해드렸어요. 연인 맞아, 연인. 아니, 아까 전에 됐어요. 저기 NPC님 추출이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정확했어. 참고로 네, 초반에도 제가 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였어요. 아니 제가 모르게 안 죽였다니까요. 죽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전 미션 하고 있다가 죽었다니까요. 저는. 아니 근데 님이 오리잖아요. 님이 키를 님이랑 내가 키를 칼을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미션 하고 있었어요. 진짜 풀영상 봐봐요. 진짜 미션 하고 있었다니까요.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말했어요. 저는. 토트티님. 그 킬모션 뜰 때 누구한테 죽었어요? 정확히 전에 보니까 자살로 돼 있었어요. 자살. 제가 아마 후드티님 죽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드티님을 누가 썬 거야? 후드팀을 누가 썰었고 내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고. 초능력자구나. 제가 썰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쩌는 게 그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하자면은 화요일님이 고스다리님의 연인인 후드티님한테 이제 초능력자 능력을 걸고 아~ 그다음에 초능력자 능력이 발동해서 아 이제야 죽고, 퍼즐이 맞춰지는구만. 그로 맞네. 인해서 고스나리님이 죽고 그로 인해서 제가 팀콜을 했고 일단은 저기 선님 거기서 얘기해요. 대치님 거기서 얘기해요. 오지마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는 가까워질 시작할게요. 수 없어요. 이제 네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션을 또 해볼까? 왜 자꾸 저 따라와요? 오지 마요. 나 미션 할 거야. 나 미션 할 거야. 오자셔. 오지 마요. 혼자서 미션하는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아요.
난 이 게임이 가장 싫어. 뭐야? 뭐? 어디니? 여기구나.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세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아니 제가 일단 다 찾았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인데 바보 아닌 것 같아. 이거 피라미드에서 갑자기 둘이 나란히 같이 터지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그럼 보안관이 죽였는데 오리가 아니고 거위를 죽여서 죽인 건가? 네, 그 나란히 같이 죽어 있더라고. 저랑 NPC님이랑 같이 찾았어요. 그러면 한 분은 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은 진짜 오리한테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분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로 어디 다니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헌님 못 봤어요. 아, 모르겠네. 그 시체를 어디 설명해놓은 건데요? 그 중앙이야. 피라미드 쪽 그... 몰라요. 피라미드 무덤 같은데 그쪽에 하나 두 개 나란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양희성님을 만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따라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미션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었네. 그 사이에 누구한테 와가지고 이거 오리가 지금 몇 명이지? 얼마냐? 오리가 두 명이네요? 아 잠깐만 오리가 두 명 아니에요? 이거 단판에 지금 오리 인원 좀 바꿔주세요. 오리 두 명 아니에요? 네 지금 여덟 명인데 오리가 두 명이라 아 이거는 밸런스 이거 근데 오리가 죽었을 수도 있고 이거 모르거든요 지금 이 정도 죽었으면 오리가 죽을 수도 있어서 일단 킵을 하면 됐나? 감기 진짜 킵하죠 아 감기 진짜 오리 나 투표하는 것 봐라 한 명 남은 거 같네 오리가 아마도 보안관이 한 명 썰고 잘못 썰어가지고 또 죽었나 봐. 역시 믿고 보는 고스님 이럴 때만 솔직히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엄지님은 내가 아 끝났다 와 끝났다 아 맞네 아, NPC님 맞았어 더블킬을 진짜 NPC님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저기 죽이려고 네 호흡 좋았어. 아 아깝다. 아이 우리 진짜 죽었네요. 프리킬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딱 그냥 떨어졌을 때 죽였는데 타이밍 맞춰서 죽여주시더라고요. 아 덕분에 왜냐면은 NPC님이 오리가 걸리면은 말수가 좀 많이 줄으시더라고 이상하게. 아니요 원래는 그냥 전문업자 있는 걸로 몰고 갈라 했거든요. 갑자기 보안관 더블킬로 모시길래 오 잠시만 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근데 네. 두 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아홉 명 이제 9명 돼가지고 아홉 명 다시 됐네. 아니, 네. 레디. 아니, 갑자기 후드티님이 저 분명 전문업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후드티님이 갑자기 보안관 잘못 킬을 하길래 아 오케이 바로 임기응변을 바꿨다 말을. 아 그래서 아 맞아요. 둘이서 같이 봤어요. 했는데 네, 다행히 믿더라고요. 와. 아 그리고 라면 끓였어요? 엄지님 네. 죽였다. 맛있겠다. 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야, 미션이 다 위에 있었잖아. 아, 젠장. 고스마르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저 장의사요. 오케이. 맞나? 아닌데 살아 있는데. 배가 없잖아. 아, 네. 아, 오케이. 퀘스트 하나 드림. 네, 퀘스트 먼저. 미션.
미션을 합시다. 미션 하러 가요 다들. 아니 왜 따라오는 거야? 고바스고 썰어주실 분. 뭐라고요? 아직까지 죽은 사람 없어. 좋아, 아주 좋아. 나 고스님 좀 썰어주실 분. 나는 선량하게 미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션을. 미션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까지 힘내고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수나리는 왜 기분이 없지?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죽은 줄 알았네. 이거 일단은 오리가 겁쟁이네. 아아 환기? 네 환기기도 하고 환기 플러스 감정 처리. 어 해드릴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보세요. 끝. 굿. 오케이 오랜만에 옛날 감정 추리사로 돌아가 봅시다. 아 감정 추리사. 옛날에는 감정 추리하면은 막 퍼블 당하시고 그래서 그러던데. 누가요? 아, 지금 누가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네. 맞았었어요. 정확성 85%였는데. 아 정확성 진짜 높긴 했어요. 네, 정확성이 높은데 감정 추리 하지 말라고 다 썰고 다녔죠. 그쵸. 일단 아까 엄지님을 봤을 때 의심되는 사람은 두 명이었어요. 엄지님은 라면 먹고 계시니까 엄지님은. 아 고스님 조용히 하세요. 안 들렸어요. 맞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러브하우스님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어떤 분한테 그건 말해봐요. 어떤 분한테 지옥 갔는데? 뭔데요? 저 캐나다로 갔는데요? 저한테 알림드리구나. 오케이. 저 암사 있을까 봐 어제 어떤 분만 애교서 애교했었는데. 지키 말했어. 암사 있을까 봐 있나? 나. 여요. 아빠 거 끓이면은 한 입만 해가지고 먹는 게 국룰 아닌가요? 조용히 하세요. 파티인가? 어? 잠깐만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네? 어? 아, 파티요? 파티! 와, 누구 만나셨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아, 귀여워. 공주 목소리다. 맞아요 공주 목소리다. 마스 목표 합시다. 공주 목소리네. 엄지 공주. 엄지 공주 삼아. 일단 키파할까요? 파티 누구야? 설마 대치님인가? 그럴지도. 난가? 난가? 아 무슨 날에 되게 인기 많으신 뭐야 누가 아, 나한테 세표나 찍었어요? 아니라니까 제가 양계성 인스타 했거든요? 요, 좀 이따가 같이 찍어드릴 수 있는데 누가 고스님 썰어주실 분? 대놓고 고스나리 썰어주실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야 너무하신데? 일단은 못 살거든요. 한번 만나드릴게요. 보통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힘들. 나는 선량하게 지금 계단 쓰고 있습니다. 계단. 선량하게 죽으실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한 명도 죽었네. 와 여기 사람 많다. 고스님 죽여주실 분.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오지 마요. 우리 모두 고스나리랑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아. 저리 가세요 이제. 아,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카이즈가 아니시잖아요. 나 이제 새로운 친구 사귈 거야. 마상 있어. 오 깜짝이야. 비보 살인사건이다. 일단 저 보이 봤어. 양희선님이 죽이셨어요. 이거 양희선님이 죽이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요? 가죠. 네, 양희선님이 죽이셨어요. 제가요? 양희선님이 죽이셨어요. 네 죽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MT팀에는 그 무슨 안개 지나가라고 했는데 바로 죽이셨어요. 아 그럼 양희선님이요. 맞았어요. 감정추리사가 맞았다. 감정추리사가 퍼블을 당할 줄이야. 아 근데 원래 그렇게 맞겠죠. 나 근데 원래 감동추리사가 먼저 죽기는 해요. 맞아요. 보통 원한이 좀 많거든요. 우리 네. 맞구나. 그쵸.
하하. 님. 미션 이거 하다 말았는데. 의심 거는 사람 있어요? 네, 뭐라고요? 의심 거는 사람 있냐고요? 아니요, 아직 전 모르겠어요. 누군지. 좀 더 찾아봐야죠. 미션 하면서 찾아보려고요. 여기서 제가 님을 썰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모르겠는데. 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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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죽기 때문이에요. 에? 뭐한거 아니세요? 에? 일단 썰어봐요. 네. 아, 바보 한거 하기 싫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추리해보면서 의심되는 사람을 찾으란 말이에요. 만약 보스님이 도도새라면. 몰라, 난 미션하러 갈거야. 안녕. 가요.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에요. 저리 가요. 어. 도망쳐. 도망. 친해질 수가 없대. 깜짝이야. 또 내가 죽은 줄 알았네. 후트팀님이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칼을 받아봅시다. 하고 화요일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QW님 러브하우스님, 하늘하우스님. 하늘하우스님이 일단은 저기 양희선님을 챙겼기 때문에 하늘하우스님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줄어드는 게 QW1님 아니면 선님인데? 대찌님인데? 맞아요. 근데 아. 왜냐면은 하우스님이 만약에 오리셨다면은 오리를 지목을 하실 일이 거의 없을 거고, 화요님하고 칼님은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QW님하고 선님이 오리란 얘긴데. 신고를 하신 분이 누구였죠? QW. 맞다, 나는 채팅 말고 말로 사용할 수 있었지? 마지막에. 왜 그러세요? 그... 알림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유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아래에서 엄지님이 오셨어요. 아, 그거. 그쪽에서 오신 엄지님. 건가? 누구지? QWER님은 저 말고 그런 사람 있으세요? 말할 게 있는데요. 네. 그 보스 따라서 왼쪽 아. 경로에 있었다가 이제 피라미드 네. 들어간 거거든요. 아래서 아하. 올라온 게 아니랍니다. 그렇구나. 그럼 나네. 맞아요. 손님이에요. 손님밖에 안 계세요. 딱 봐도. 딱 괜찮은 분 찍었어요. 네. 직업이 뭐세요? 저요? 네. 카티오리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좋아요. 고스님 파티는 거셨어야죠. 까비. 고스님 파티는 거셨어야죠. 아 맞네. 안 돼요. 걸면 또 막 역겹다 그래가지고 또 그럴 거잖아요. 아 역겹다. 아 진짜 내 감정수위는 완벽하다니까. 아 나도 도도새였는데 일부러 직업도 거짓말했는데. 한번 맞으셨네. 내가 마지막 희생자였다니 정말. 아니 아니요 애초에 저 선님도 맞췄어요. 저 저기 양희선님이랑 러브하우스님이랑 같이 다닐 때 님들 선님 조심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모래사막 있는 데로 가서 한번 양희선님 들어가봐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날 죽이시려고. 아이구야. 그 두 분이 제일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데리고 확인해볼라 하는데 죽네. 그래서 저는 어 생각해보니까 전판에 죽고. 원한을 갚았네요. 전판에 더블킬 당한 거. 이래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날 자꾸 죽이려고 해요. 난 그냥 감정 치료를 했을 뿐인데. 봐도 오신 두 분이 어, 그게 죽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았을 뿐이야. 운 좋게 맞았을 뿐인데. 근데 그 운이 너무 좋은 거지. 시작하시죠. 어떻게 그 운이 어떻게 그 운이 85. 좋아. 또 미션 하러 가볼까?
아, 저 들 갈게요. 아, 검은콩님 언제 얘기하셨어요? 오케이, 다음 파이 들어와요. 어차피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뭐 좀 늦게까지 해도 되겠지 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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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마이 갓. 다 죽었어요? 어? 나 살아있었는데? 와. 와, 한 명 죽였어. 아니, 아니, 왜? 아니, 뭐야? 아니, 하영님. 잠깐 시작하지 마요. 그 검은콩이 들어오신다니까. 네? 뭐죠, 이거? 어리둥절하더라. 그니까요. 왜? 내가 엄청님이랑 재밌는 하고 있었거든요. 양수님 왜 죽었어요? 아니 그니까요 설명 해드릴게요. 제가 엄지님한테 나타나자마자 잘못하고 위키 눌러서 모래사막 안으로 들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잠만 망했다 해서 그냥 바로 엄지님한테 팀맷 짜면서 엄지님 제가 저희 둘이 재밌는 거 할래요? 라고 난 하면서 괴물이었어. 팀맷 짜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자마자 러브하우스님 있길래 러브하우스님 딱 죽이고 피체 가린 다음에 거기 와서 QWEA님이 오시길래 딱 QWEA님 죽이고 그 위에 바로 산님이랑 후스팀이 올라오시길래 님들 여기 보안관 잘못된 길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근데 후드님이 썰렸어. 아소대팀님이 썰리고 검은콩이 얼른 들어와요. 아니 근데 검은콩이 얼른 들어와요. 아니 그게 하자 빨리. 아니 제가 검은콩이 한 명을 썰었거든요. 한 명을 썰었는데 네. 게임이 끝났어요.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트리플 킬. 아니 뭐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연인이거든요. 저랑 아씨 연인이요. 아니 순간적으로 뭐 버그 걸린 줄 알았네. 아니 난 재물이었어. 난 재물이었어. 제가 엄지님이랑 재밌는 짓 하고 있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거. 맞아요. 저 옆에서 진짜. 재밌게 하려고 어 장인세 있어요? 장인세 있어요? 막 이랬는데 아 근데 선님이 갑자기 왜 쏜 거예요? 저요? 복수자라서요. 잘못된 사람을 써서군요. 왜 안 들어가지? 네. 얼른 들어와요 빨리하게. 왜 안 들어오신 아니, 거예요? 네 나인님 자 나인님 잠시 마이크가 이상해졌는데요? 네 나 아 마이크 잘 되는데 저 8비트세요? 지금. 오지 마요! 안 친해요 이제 여러분하고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오지 마요 보스나님 팬이에요 보스나님 팬이에요 아니 근데 팬이에요 오지 마요 만났다 저 검은콩님 들어오셨나요? 출첵님 맞으신가요? 아이디가 헷갈려 맞아요? 네 맞대요 오케이 시작해요 색깔이 뺏기셨네 저런 색깔이 원래 검은 그거였는데 빨간 걸 바꾸셨네. 중립직 몇 개죠? 중립직 하나 정도 더 추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다 들어왔구나. 아니다 이게 낫겠다 지금 이게 딱 낫겠다. 중립직 색깔이 찾았어. 퀘스트 시작하죠. 시작. 오케이. 허허 이제 게임을 즐겨볼까? 어 나린이 직업 뭐예요 직업 저 자경이요 기억 나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나린이 왜요? 뭐야 이 두 분은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오지 마요. 어 뭐야 아 맞았구나 아 쓸 걸 아 아깝다 쓸 걸 아 의심됐는데 바로 아 아깝다 의심했는데 쓸 걸 썰었어 했어 아. 안 돼! 아니 선님 뭐 하세요? 아니 선님 아니 그렇게 대놓고 아! 어떻게 돼요? 저런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어? 죽이시면 칼싸움 하실래요 후드티님? 저 보안관인데 미모리잖아요 미모리님 아까 봤는데 아니 무슨 가지 그냥 죽이시고 그냥 저 얘기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러브하우스님 되게 폭탄간 천이 느껴져요 아 잠만 그 저 저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다현님 그 폭탄광한테 죽이신 거였죠? 님이 영매사시거든요 그래서 유전. 그 도스나리를 죽 어? 이미 죽었나? 이래가지고 영매사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지가 보안관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저분이 영매사면은 이제 네 안 죽이셨네요 왜? 그리고 내가 썰려고 했는데 후드티님 까비 신고가 더 빨랐네 허. 이미 대놓고 죽이셨잖아요 이렇게 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말하세요 네 그럼 후드티님 보안관이시면 러브님 죽여보세요 보안관이시면 러브님 죽여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보안관이시면은 저 죽이지 마시고 러브하우스님 썰어보세요 못 쓰면 모르겠네 흉내쟁이 있어도 야 세게 나오시네 그러면은 중앙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후드티님 러브하우스님 써세요 재밌겠다 아니 저를 왜 썰어 러브하우스님 안 써시면은 제가 후드티님 씁니다 아니 저를 왜 썰어요 아니 없네 님 폭탄강이잖아요 그리고 후드티님은 뿌리시고 아무튼 아닌데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으면 신기하다 내가 써도 되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요? 님 쓸 건데요 제가? 아 그렇구나 와 야, 먹이 사슬 싸우시는구나 아니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들 더 화요님은 폭탄으로 돌아가셨고 아 폭탄 야. 아, 버클이 안 아니, 나도 왜 쓰냐고. 뭐야. 썰리잖아. 게임 끝났네. 아니, 영매사, 아니, 그 장인사가 있다면 말을 해. 난. 아니, 난 애초에 칼싸움이 벌어졌으면 바로 신고를 하지 않는 건 올바른 도리입니다. 아니, 난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흉내쟁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흉내쟁이면 오리살이 킬 되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제가 흉내쟁이 일단 달죠 흉내쟁이 저기 있으시네요 안녕 잘 가세요 후드티님 안녕 좋아요 저희 언니는 같이 대박이긴 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양성아 안녕하세요 나도 죽겠네 뭐야 근데 아직 살아.. 뭐야 아이 좋다고요 이하생님 당신만 맡기겠습니다 후트티님 왜 죽였어요 얘기해봐요 보스나리를 너무 티나게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보니까 킬풀이 너무 긴 거 같은데 너무 짧은 거 같은데 킬풀 좀 길게 해야겠다 아 이거 동골매까지 그 폭탄 돌고 있을 때 누구 있었어요? 저랑 콩님 이제 요인님 근데 러브님이 왔다 갔을 때 이제 폭탄이 생겼으니까 러브님이 폭탄광이었을 거고 전 흉내쟁이고 콩님은 지금 얘기하셨고 그러면은 QWND 직업이 뭐죠? 아, 매시구나. 아, 멋지다. 다른 매구나. 끝났네. 다른 매구나. 난 또 버섯이 생각이 났네. 아니, 메이플 이번에 복귀 한번 해보려고 6차 스킬이 너무 간지나가지고. 메이플. 아, 저 키네시스 키우려고요. 아, 키네시스요? 메이플. 아니, 혼자 부금 하고 찰나는 싶은데 그 친구. 로그인이 안 돼요. 와 북은 개쩐다 쩐다 정우도 쩐다 정우도 쩔어
버블맛 쿠키. 저 나중에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상하차. 와, 후트티님 제가 스토커여서 한 거예요. 야, 후트티님이 전설 때부터 이미 알아봤지 나는. 제가 나리님을 스토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스토커 풀렸길래 아, 오 잠깐 나리님 죽었다 해서 그쪽으로 전화했죠. 아하. 근데 거기 후트티님이 갑자기 날 죽이길래 오. 아 저도 근데 그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신고가 더 빨랐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후트티님이 욕심 많은 게 함정 실수였어. 맞아, 빨리 맞아. 시작해요. 아니 못 봤어. 선생님이 내려오고 Go, let's 뻔한, go. 어, 됐다 했는데 Let's get, 어떻게 해도 1대 못 하는 거지. 차라리 연인이라고 우기시지. 갑자기 터졌어요 이러면서. 보스님 펍을 아니니까 죽여도 되나요? 에이 보스님 펍을 아니니까 죽여도 되나요? 와 정말 행복하다. 알직 알겠어요. 나리님 지금 뭐예요? 오 깜짝이야. 아 뭐야? 방금 칼님이 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도도세입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죠? 완벽하니까 가는 건 어떠신지. 나리님 갑시다. 우리는 도도세를 승리하기 만들어야 돼요. 조용히 해요. 지금 맥주도 안 사왔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하는데. 그럼 소주 마시세요. 에? 이거 소주 마시세요. 소주. 소주요? 네. 저 소주 마시면 금방 체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학생분이신데 왜 이렇게 잘하시지? 마치 많이 마셔본 것처럼. 막걸리 도도님이에요. 나리님 도도세예요. 나리님 닫아요. 네. 도도새 승시켜줍시다. 네, 도도새 도도새 있어요?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정말 멋져. 그러니까 나리님 잘 가요. 에? 왜 갑자기 저예요? 축하드려요. 왜? 나리님 도도새잖아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당선 축하드려요. 대박 당선 축하. 다음은 여러분 키워볼 위한 에이 젠장. 에이! 아니 한번 질질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환 좀 시키려고 했더니만 소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봐봐 직업이 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흉내쟁일 거란 건 알고 있었어. 와 KWR님이 송글매네. 만 이러면 그 다음은 난가? 출신이에요. QWER 님 답시다. 와. 어, 좋아요. 탐정, 탐정이신데. 탐정 출신. QWER 님 송글매네요. 와. 아, 직업 밝히셨어요? 아니요, 전 감정 출신사예요. 아, 죽었을 때 저기 칼님 그거 흉내쟁이 시절하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양희성님 솔직히 나는 예상 못했어요. 왜 예상 못하는데 왜 그냥 왜 죽였어요? 아니 그냥 순서대로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다음은 나잖아요. 아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다음은 선님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랑 떠보시는 건 어떤 생각인지. 근데 진짜 죽어? 안녕히 가세요. 정말 사람들 매달 내 말을 듣게 되는 거 이거 무서워. 사이비다. 맞으면 레전드. 아니었네. 아니었구만. 젠장. 아니 아 봤거든요. 빨리 선님 답시다. 와 아니요 아니요 선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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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님. 맞아요 내가 범인님. 아 이거 칼 내가 범인님.
그러니까 선님 선님네. 가만히. 맞아요, 내가 범인이에요. 일단 선님한테 말을 묻지 마세요. 선님이구나. 예. 선님이다. 아, 선님부터 보내줘. 빨리 선님 달아요. 네. 다음은 의성님. 제가 사실 사실 추적자라고 오리라고 신직업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추적자라고 오리라고 신직업 있거든요. 부럽다. 네. 와. 아, 그래서 제가 출사 걸리니까 죽었던 이유군요, 그게. 네. 네, 진짜 손골매 한 명 있는 거 같는데. 머리를 살려내신 분은 누가 뺄까요? 나리님. 오, 깜짝이야. 오, 놀래라. 오, 놀래라. 빨리. 오, 놀래라. 신고. 오, 놀래라. 뭐가 나리님. 터진 거지? 와. 뭐하세요, 양일강님? 지금 대놓고 죽이시는 건가요? 어, 리밍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뭐 아니었구나. 감정 추리사. 아이고, 더운데요? 아닌데, 이거. 그냥 이따 화요일님 도로세라한테 양이성님부터 먼저 가보시는 건 어떤 생각이신지. 순서대로 가야죠, 이거는. 가보자, 양이성님. 위에 4명이 순서대로 썰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구부덕해도 될까요?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약간 늦게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형님을 대놓고 그냥 축방을 때렸어요. 또 무슨 흉내쟁이야. 재미없게. 코드가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저도 다 익히지 못해가지고. 아니 양희성님 바보예요. 내가 양희성님 게임 이기해주고 있었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네. 깜짝 놀랐네. 아니 나 주술 짜여가지고 한번 아이고, 그 메뚜기 소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죽었네. 네. 나리님 그냥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1번부터 다 차례차례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차례차례 말한 건데. 아 그래서 다음에 저분이 도도새였잖아요. 했는데 안 죽여서요. 선생님이 도도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죽이면서 어 다음은 난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죽일 것 같았는데. 에 그 장면이 아. 썰렸어요. 근데 썰렸네요. 하필이면 1번이 고스나리님이었는데 하필이면 1번이 오리였던. 그니까요. 전 네. 아니 나는 그냥 소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네. 생겼는지 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었는데 진짜 여한을 만드시다니. 리밍트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셨네요. 네. 아 작전은 완벽했고 양희성님을 우리 이기게 할 수도 있었는데 중립 2명. 아, 그리고 킬쿨 좀 늘려요. 킬쿨. 킬쿨 네. 늘려요. 킬쿨. 시작하시죠. 아, 킬쿨 왜 15초야? 킬쿨이 너무 짧더라. 킬쿨 왜 15초야?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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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게요. 네. 심볼이 뭐예요? 오. 아니야? 그래. 이거지. 자기가 무서워지는구만. 오지마요 오지마요. 전판 전전판 저 죽였잖아요. 오지마요. 하이하이 컴온 컴온. 오지마요. 저 다 의심하고 있어요. 오지마요. 보스, 내가 지켜줄게. 가지 마요. 우리는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리 가세요, 빨리. 보스. 싫어요. 보스님 죽이지 말래요. 싫어요. 지켜줄게. 보스님 죽이지 말래요. 네, 지켜주고 보스...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범콩님 그건 뭐예요? 아 뭐야 알지 알지기라 그렇대요. 아 뭐야 알지기였어? 죄송합니다. 또 다른 알지기 순간적으로 범콩님 움직임이 너무 초능력잖아. 그런 거 같아서 잠깐만 저 사람 했는데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칼직이랑 손님도 칼직이고. 네. 칼직 걸렸으면 좋겠어요. 칼직. 근데요, 너무 몰려다. 칼직이라서 저한테 오셨군요. 죽이려고. 아니, 그래가 죽이려고 왔는데. 몰라요. 다 의식스러워 난 지금. 몰려다니지 맙시다. 일단은. 네, 일단은 링크님 운에 맞는 것 같고요. 링크님, 저 링크님 링... 한 번만 썰어봐도 돼요? 아니, 저 진짜 이번에 일반 찍어서 죽으면 너무 에? 힘들어요. 와, 정말 멋지다. 뭐야? 인기 투표. 의외로 링크님 만 찍으셨네. 와, 인기 투표. 어포 사인가, 어포 사인가. 어부어부 자 나는 얼른 나래님 어 뭐야 어. 미션이 어딨어? 아 있구나. 칼직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슬퍼요. 네? 뭐 말하셨어요? 칼직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슬퍼요. 괜찮아요. 빨리 가서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예, 네, 저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하겠습니다. 가세요. 뭐야? 오 마이 갓. 뭐야? 왜 돌아가셨어? 아니, 뭐야? 우리 권주님을 누구예요? 어디에요 일단? 일단은 방부 처리실 밑에 있었어요. 그 방부 처리실 바로 밑에. 어. 제가 코드 있었는데 위로 올라온 사람 안 보이던데? 저는 투명 어디? 일단은 이분이 엄지 공주님이 한 거 모르시는 분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너 공주님 죽였어. 누가? 누가 공주님 죽였어? 배우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 채팅창에서 공주님을 죽이다니. 아, 공주. 아니, 잠깐만. 공주 자리를 노린 재효행이라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공주 자리를 노려요? 누구야? 그 링크 님 말하세요. 뭐 저요? 알리 네, 님이요. NPC 님. 뭔 말 하시려던 것 같은데. 링크님이 수상할 정도로 조용하신데? 보통 이럴 때 오리신데? 열키키 제가 이름을 바꿀까요? 너무 헷갈려요. 아, 엄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링크, 헷갈리네. 오리가 누구? 오리가 오리일 누구예요? 것 같은데, 제 NPC님. NPC님 칼성 한번 해도 돼요? 보통 추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지. 침묵을 하시는 거 보면 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키키 네? 한번 썰어봐도 돼요? 우리를 알려줘요. 진짜 일반적인 진짜 썰고 싶은데 복사하다 다행이다. 어? 진짜 가네? 진짜 가네? 뭐야 우리였습니다. 마리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도전이었구나. 야 우리가 누구였어? 아 저요? 목표님 사토일이구나. 야 MP 야 잘하시는데. 야 심리전을 제대로 이용하셨는데. 언니님 아니 오리가 국산이라뇨? 야 빨리 레디 국산 오리예요. 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금요일인 게 너무 행복하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니 아, 잘 가요. 우리 스폰이 돼갖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죽였어. 안녕하세요 박. 미안해요. 레디 맞다 원신 이렇게 안 했다. 아. 아니, 누가 가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공주님의 인사를 그 하우스님 아니네.
근데 공주님은 지금 뭐였어요? 드래프트 하자는데 드래프트 한번 하죠. 비둘기였네요. 비둘기요. 사울님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죠?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울님. 드래프트 찬성하는 사람 위로, 반대하는 사람 아래로. 이거 막판 아니에요, 나리님? 나리님 시간 보면 이게 막판일 것 같은데? 예? 드래프트. 아니가 다음 시간 보면 이번이 막판 아니에요? 예, 목소리가 지금 겹쳐서 들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못 들은 척해요.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럼 드래프트 할게요. 고맙소. 감사합니다. 하늘하우스님 잘 자요. 고! 여러분 저는 제 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하세요. 저 아, 진짜 운빨만게 7번이에요. 우상이 고를 살 거죠? 운빨만게 닌자네. 7번. 이때 보고를 진짜 너무 한 거 이때는 필요할 때는 움직일 수가 없구나. 뭐지 이거? 공기? 공기반장 있다. 아 또 나 말 안 말 안 나오겠네 또. 우상이네. 아. 저 7번이에요 7번. 에 만데. 저도 7번이에요. 네 제가 7번. 나도 7번. 연예인이네. 누구야? 저도 7번. 저도. 나도 7번. 나도 7번. 저도 7번. 자경단이야. 자경단이다. 나 자경단이야. 보안관이네. 어, 저도 다 자경이네. 비둘기네. 어, 저도 자경단입니다. 아니 나 따라하지 마 씨. 노력한테잖아. 저는 7번입니다. 자 이제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이거 있다. 화로의 불집이 화로의 빌딩. 아니 누가 지금 그건데요? 사원 청소하기 이건가? 그냥 구라칠러고 7번이라 했는데 왜 다들 갑자기 7번이라 하길래? 어?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진짜 누구예요? 다들 나 7번. 단지 칠하기. 단지 칠하기가 뭐야? 아하 이거구만. 이거구만. 계단 쓰기, 낚시하기. 계단 쓰기. 김 직원 뭐예요? 계단 쓰기. 뭐야? 어? 뭐야? 환기 겸 했고요. 민트님이 돌아가 계시는데? 어? 그럼 민트님이 죽었으면 아까 선님이랑 양희성님이랑 풀채님 이렇게는 죽을 알리바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민트...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긴 한데 몰려 있어가지고. 네. 민트님이 저를 따라오시다가 저를 놓치셨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지금 튕기셨네. 제가 무서워서 피해 다녔는데 어 돌아오셨어. 오셨네. 오셨어. 튕겼다가 돌아오신 건 당신 두 번째입니다. 축하드려요. 와. 아무튼 제가 무서워서 옆으로 빠졌는데. 민트님이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선님 중립실 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갔는데. 찌님 의심스러워. 뭐든지 다 의심스러워. 아 찌님 군기일 수도 있겠네. 아 그러네 말이 없으시네. 뭔 나리님 게다가 나리님도 말이 없네. 이거 다 이상한데 뭐가요? 아 된다. 어, 아 진짜 말 좀 하지.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나랑 잠을 따르게 안 해. 일단 환기 때문에 한 거니까 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환기 때문이죠. 근데 민트님 어디 가셨어요? 네.
몰라요. 오셨어요? 누가 죽인지도 몰라요. 야, 누군지 모르니까. 바람과 함께 됐어요. 사라지셨어. 님 지금 뭐예요? 일단은 저 알직이니까 저 죽으면은 그 신고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아, 그 님 연예인이죠? 네. 저 장인사거든요. 그리고 아. 연예인은 그 죽으면은 바로 신고가 안 돼요.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바로 두 명이 바로 죽었다고? 어? 이건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일이지. 제가 NPC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신고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아요? 아, NPC 아니 아니요 지금 저 아닌데요. 일단은 갑자기 양희성님이랑 출첵님이 같이 죽어있거든요? 왜지? 아니 그 아 그러면 바보 왕건이네. 아니에요 왕건 저예요. 바보 왕건인데 풀이 어? 너무 짧은데? 보안관 저예요. 바보 안간 아니에요. 그럼 응? 그러면 닌자일 수 있겠는데 이게 죽으면 아. 시체가 남나? 닌자 죽어도 시체 남지 않나요? 시체가 남아요. 네, 닌자 아 닌자는 죽으면 시체가 남구나. 남지. 아, 흑수업자가 안 남지 않나? 닌자는 이거. 아 또 뭐? 닌자가 시체는 남는구나. 그 썰고 위로 올라갔나? 남아. 뭐지? 킬쿨이 이게 말이 되나? 킬쿨이 이게 되나? 아니면은 연계 난 누군지 속에서. 모르겠다. 아니 근데 안개 과부하다. 속에서 쿨타임 줄여준다고 나와있네요 여기. 예. 그래서 안개 속에서 킬쿨 줄인 다음에 죽이는 거면 가능은 해요. 예. 아... 그쵸? 이게 뭐야? 안개... 근데 이렇게 빨리 죽을 수출이야. 근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로 죽이고 난 다음에 안개로 도망간 거 같은데 위쪽에 있으니까. 네. 그 제가 아, 애매한데 아까 보니까 장인사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나 모르니까 시체 보면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든. 어차피 근데 남자도 없으니까 장인사 공개되지 않아? 하긴 그렇네요. 네, 전해요. 저예요. 아,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저랑 같은 시간이에요. 티가 너무 나. 티가 너무 나게 얘기해가지고. 티가 너무 나요. 멋진, 티가 너무 나요. 멋진 나. 내가 스킵합시다. 아, 난 멋져. 네, 네. 어디서 노래 소리 들려요? 어디서요? 어디서 고양이 소리도 노래 들리는데? 어디? 네. 계단쓰기. 계단쓰기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계단쓰기 하고 장인사 거꾸로 접니다. 네. 에? 됐어요. 나쁘지 않구만 미션. 이 메스로 누군가를 죽일 순 없는 걸까? 네. 어, 혹시 죽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제가 편식이라가지고 왕치님이 부검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솔직히 저 죽이면 굉장히 큰일나거든요. 근데 보안관이시라고 하셔갖고 네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겁이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도자기 구석이 여기 있다. 일단 그 닌자 찾는 거예요. KWEI님 아니에요 일단. 나 KWEI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KWEI님 아니고. 내가 뭐야? 봤어. 진짜로 몇 번이세요? 진짜 몇 번이세요? 아니 에? 제가 몇 번이세요? 그것부터 말해봐요. 아니 아니 아 참고 전 제 번호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전 4번이고요 4번 무작위 캐나다 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구나. 4번 무작위 캐나다 거이고요.
네. 닌자시니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아. 너 말이 말 안 나오는 거야? 누가 닌자예요, 누가? 아아아. 저 목소리 안 들려요? 네. 나리님. 오해 안 하고 싶으면 아, 여기 목소리 안 들리는 거니까 저 군기 걸린가 보네. 들려요. 아 들리 아 들리네. 아 깜짝이야. 놀랬네. 호트팀. 안녕히 가세요, 호트팀님. 바이바이. 근데 네. 그냥 써셨네. 이거 치는 게 나을 텐데. 모르겠다. 나 최소 다섯 명 정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만나보네. 하하. 자물쇠 부수기 좀 못 가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네요. 조류 위안이 많이 있지 않아? 10번 조류. 근데 화요일 잠만요. 몇 번이었는데요? 캐거가 없거든요? 저는 5번이었습니다, 네. 5번. 백업에 캐거가 안 보이거든요, 일단? 그거 아, 무작위 골랐으니까. 무작위 골랐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구나.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다.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0번 조류에 1번. 나리님 뭐예요? 저 연예인이요. 근데 누구 투표했어요? 네? 나리님 갑자기 투표하시길래. 어, 예, 그냥 체크했어요. 네. 제가 고르고 싶은 사람 그냥 체크했어요, 그냥. 왜 그러세요? 게임 막으시네. 네. 아. 누구지? 난. 솔직히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솔직히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범죄님 답을 알려줘요. 난 고스나리님 바라야겠다. 모르겠어 난 솔직히. 랭크님 가세요. 저 아닌데? 이러면 네. 지금 1대2임? 저 죽으면 과연 누굴까? 뺄 수가 없다 이건. 근데 지금 너무 안 나가지고. 어? 아이고야 화윤님 진짜. 네, 원래 뭐 이런 이거 한 명 죽으면 바로 끝나는데? 끝났네. 잘했네. 나이스. 잘했네. 잘했네. 나이스. 야. 내 다섯 명 죽는데.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오늘? 아요? 근데 너무 세게 놓고 죽였어요. 아니 어째서 제가 마음속으로 묻어두고 있는 총만 다 맞는 걸까요? 마음속에 묻어져만 있어서. 진짜 링크님이 범인이 뭔가 작용단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만 왜 마음속으로. 저는 언제 주무실 거냐? 아 저는 곧 자려고요. 네. 잠 안 잘 겁니다. 네 일단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리스 좀 오리스도 좀 잘할까요? 중립스러워. 네. 아, 드레스 때는 조절 못하네. 좋겠다. 그냥 시작할게요. 네. 저 7번입니다. 와, 저도 7번. 저 5번. 아, 저 7번. 7번. 저 7번. 저 7번이에요, 진짜. 저 7번. 저 17번. 제가 7번이에요. 저 17번. 제가 7번이라니요. 제가 사야기는 저 1번. 저요. 파티오리 아주 오른 선택이십니다. 아, 뭐야 이거. 저 17번. 17번 없고요. 저 27번이요. 재수리. 재수리? 그럼 저 37번. 저 47번. 그럼 57번 할게요. 77번. 저는 정말 행복한 5번 자경단. 아, 복수자.
사용하는 일이요. 거의 고를 겁니다. 거의 고를 거예요. 거의 고를 거라 하시는 분은 오리 오리십니다. 네. 네. 저 진짜 7번입니다. 죽이면 되겠다. 저기 어디 봐서 흉내쟁이 있다. 10개인데? 흉내쟁이가 10개인데? 일단은 설마 또 칼직 아니시죠? 저 칼직인데요. 가요. 오지 마요. 저 오지 마. 진짜 오지 마요. 아니 진짜. 아니 고스네 힘 좀 쉬어보자. 힘 좀 쉬어보자고요. 진짜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 오지 마.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한 말이야. 오지 마. 야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죽는 줄 알았네. 아무도 안 죽었군. 어차피 전 죽여도 상관없어요. 저 죽이실래요? 네. 스투티님 칼직이래요. 칼직. 칼직이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리님. 나리님 방금 또 나리님 쫓아가 사람 보여요. 누구 만났어? 잠깐만요. 나리님 누구 쫓아다녔어? 나리님 누가 나리님 쫓아다녔어? 후투티님하고 양희성님하고 자꾸 저 따라다녀요. 후투티님은 저보고 칼직이라 그랬어요. 다 일로 하지. 누구요? 누가 칼직? 저요. 후트티님이 저보고 칼직이라 그랬어요. 네. 오스마리님. 네. 누군가 한 명밖에 못 알았어요. 네, 후부티님 그럼 직업 뭐예요? 칼직이면? 어차피 암살자 없어요. 저요? 자경단이요. 자경단 더 없죠? 네? 그럼 양승님 답시다. 파티오리 이러면 두 명으로 좁혀지는데 후부티님이 자경단이면은 야기성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왜 배에 타면 왜 계속 신고를 해도 왜 갑자기 계속 파닥파닥 소리 나지? 응? 어? 좋은 인생이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지 않은 살려줘. 절대 안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줄 거. 저 진짜 진짜 엄마가 너무 봐줘. 나네. 뭐야? 어? 와. 뭐야? 초능력자는 이런 거구나.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알릭 죽이셨네요. 네. 아 캐거 죽이. 제가 죽였어요. 네. 아이고. 천님. 다른 오리 누구예요? 다른 오리요? 네. 있는데요. 그렇군요. 어 누군데요? 양희성님이요. 갔어요. 아 진짜 파티 오리 있어요. 맞구나. 맞네. 오스블리에는 흉내쟁이이신 것 같고. 네. 손님 답시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히 가세요. 와 박수. 안녕히 가세요. 대머리 수리는 별로 먹지도 못하고 가네. 대머리 수리는 배고프겠네. 배고파. 대머리 수리 먹지도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대찌님이 저 찍으셨구나. 아니요. 안 찍었어요? 네. 양희성님이라니까요 파티 우리는. 와, 와, 맞네. 그대로, 그대로 됐네. 그대로. 거위임을 밝혔습니다. 진짜 거위네. 거위네. 7번이라 했잖아요. 내가 7번. 진짜 7번 걸렸을 때, 오 잠만. 진짜 7번이길래, 오 뭐야 나 거짓말 안 한 거잖아. 여러분 저 거위 고를 겁니다. 하고 진짜 거위 골라줘. 거위. 이제 저는 이제 이번 판은 마판으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마판. 마판.
막파. 아, 아 막파. 보고. 아, 그. 나 7번, 내가 7번 할 거야, 이번에. 7번, 내가 7번, 내가 7번. 아, 6번, 저 6번. 나 8번, 나 7번. 나 8번. 아, 1번에서 8번으로 밀리. 나는 7번, 8번. 근데 왜 1번부터 보자. 어, 기둥이다. 5번, 4번, 기둥이다. 3번. 저... 하나. 비둘기 있다. 저 보안강 부를 거예요. 나는 밝혔다. 여러분 저 보안강 부를 거니까 잘 보세요. 저 와 무작위. 와 무작위. 와. 와 무작위. 와 최성이야. 와 최성. 와 최성 부릅니다. 와 7번. 아 무작위. 저는 8번이거든요. 거위를 고를게요. 어. 야. 저는 사실 9번입니다. 괜찮네. 아니 대표님 아까 어떻게 자꾸 저 따라해요? 모르겠어. 아 제가 커피 갔다. 보스님 안녕하세요. 아가 이거 하고 집에 갈 거야. 선생님. 어? 집이 아니에요? 두 개 실패. 나. 구해 주세요. 나 일단 어, 미션 할 거니까 오지 마. 미션 하다 죽기 싫어. 칼직이에요. 또 칼직이라고요? 알직이라고 알직 알직. 아 알직. 저는 시직 시직. 아. 저는 시직. 쓰레기직. 저우가 아니라 온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칼집이라는 샤워는 그것보다 걸리시면 네, 따라오지 마시고 저기 그 보시면 안 돼요. 예. 왜요? 나는 미션 네. 순수하게 미션 하고 싶어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미션. 오케이. 여기 바로 있잖아. 일단 너무 환기. 모여있어서 했습니다. 비둘기는 왜 이렇게 모여있어요? 일단은 원탁이 세워졌어요. 맞아요. 실패했어. 원탁 NPC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면 그 원탁 NPC들을 전부 죽여야 돼요. 맞아요. 퀘스트네 퀘스트. 원탁 있는데 퀘스트 엄청 열심히 총 4명 NPC, 선, 범진님, 화유인님 이게 원탁 뭐라고요? 시직을 죽이겠다고요? 쓰레기직인데? 예, 쓰레기직이라고요. 쓰직 나님 쓰직은 죽여야지. 저는 쓰레기직이에요. 대물을 받칠 거예요. 건너뛰기. 출하 재물로서 우리는 출책님을 바칠 겁니다. 한번 와요. 제동 파트너. 와. 스태티님이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와. 무슨 아니네요. 죽여봐요. 저 죽이면 레니래요. 저거 죽이면 안 돼요. 안 죽어요. 네. 죽겠어요 안 제가. 안 돼요. 고수는. 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이제 어묵콩님 부활의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고수 죽이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안 돼요. 어묵콩님 죽여요. 여기 있다 고스나리. 다 수상해. 이럴 땐 혼자 다니는 게 가장 좋아. 아니 근데 이리 오세요. 대물로 바칩니다. 여기서. 뭐야? 하유님이었구만. 아 근데 잔인하다 죽는 게. 우선 희직이라 죽어도 관계는 없는데.
이런. 뭐야, 검은 콩님 언제 돌아가셨어? 엘링크님 저희 언니입니다. 대물로 고스나리님과 칠챙님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단 축하드립니다. 랜이 되셨습니다. 아니 일단 저가 발견했거든요. 네 알아요. 알아요. 대물로 받은 거예요. 종 치는 데 있었죠? 대물로 받았어요. 종 치는 데 계단에. 네 저기랑 고스나리님 왜 그 옆에 죽어 있지? 근데. 아니, 아 저희가 재물이에요. 아 재물로 받쳐서 그래요. 아 산재물 못 마셨어요 산재물? 산재물. 근데 이러면요. 화요일님. 들려주세요. 화요일님 화요일님. 네. 원탁 사인방으로서 진실만 말할 수 있죠? 네. 당신이지? 아, 뭐 소원을 잃었으니까 보내주세요. 아, 뭐 소원 잃었어요 저는. 오케이. 그럼 원탁 사인방으로서 마지막 재물은 원탁 사인방 중 하나인 화유님을 택하겠습니다. 와. 저를 제 스스로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한 줄 따라락 죽네. 재물은 접니다. 와. 원탁 사인방께서 재물을 바쳐라. 재물을 바쳤습니다. 자신을 이제 원탁 3인방입니다. 이제 원탁 3인방. 기묘 전 더 찍었어요. 아멘. 전 더 찍었어요. 끝. 어, 영원합니다. 끝났네요. 끝. 역시 마치 검토님이었어. 와. 위험했어요. 마음에 든다. 야 우리 원탁 사인방 잠만요. 원탁 사인방 지금 레전드세요? 복수자 거위 오리에 비둘기까지 있어. 사인방 지금 왜 있다? 몰라요. 저는 저는 재물로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없습니다. 젠장 소원이 이런데 오지 마요. 원탁 5인방 하실래요? 안 친해 다들. 다들 의심이야. 아니 근데 오지마요 이제. 원탁 4인방에 왜 스파이가 두 명이 있어? 나 혼자 그러게요. 원탁 4인방에 비둘기랑 아린님 스파이가 두 명이시에요. 원래도 혼자 오셨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팩트폭력 안 돼요. 저리 가요. 안 친해요 이제. 팩트폭력 그만. 네. 아이고. 아,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방송이 네. 있을지 없을지 스케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더운데 저기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시고 이벤트는 오늘로 끝입니다. 예, 이벤트 오늘로 끝이에요. 와, 여러분 3.2만 있는 네. 고바스죠? 의외로 고바스 품절이 될 줄 알았는데 품절이 안 됐네. 아, 그러게요. 예, 저는 다 품절될 줄 알고 돈까지 다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체리래 체리. 그래가지고 품절 안 돼서 돈이 없어. 돈이라 그렇게 필요한 네 엘링크님 와 당신이지 이랬을 때 좀 소름 돋았어.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거 막 저기 역전 재판에 그거잖아요. 의심. 맞아 의심 맞아 그거 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히히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마스부 고바 고바스부 고바스부 안 친해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 안 친하신 분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저 삐졌어요. 오지 마요. 절대 오지 마요. 진짜 나리님 오지 마요. 멀리서 얘기해요. 저랑 할 때는 50m 거리 유지하면서 해요. 아시겠죠? 5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네 50m 거리 두기 할게요. 오지 마요. 아무튼 구독 티콘 고화랑 고바는 선을 땄어요. 아 그래 잘하셨어요. 그 뭐냐 저기 근데, 안에 내용물도 사진 찍어주시지 상자 말고. 근데 그거 제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 크롬북에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잘 드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스 구독 티콘이요. 에? 구독 아 구독 티콘 아 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준비하지 마요. 고바랑 고바 아직 그거 있잖아요. 왔어요. 저기 수행평가 하고 계신다면서요. 수행평가 끝났는데 어쨌든 끝났는데 아
그러면 좀 수고하세요. 네. 아 근데 아직 방학이 아니라서. 네 그래요. 천천히 해요. 진짜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네. 뭐 어쨌든 컨셉은 컨셉이고 무리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 자기 인생 사시면서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씩 끄적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 자 그러면은 고마워.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내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내일 스케줄을 봐야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출첵해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첵해는 왜요? 제가 못할 수도 있는데. 아 내일 그 일정 있어 가지고. 저도 일정 있어요. 이 친구는 없지만 일은 많아요. 일정이 많아요. 아, 오지 마. 다들 왜 나 따라오는 거야? 오지 마. 팬이에요. 싫어요. 팬하지 마요 이제. 팬하지 마요. 안티팬이에요. 잊었어요 지금. 잊었어요. 저 삐지면은 두 달 가요. 오지 마요. 그렇구나. 네. 저 인프티 뭐지 나? 인프피. 아 그래 맞죠. 네. 어쨌든 그래요. 전 인프티인데. 그래요? 네, 이랑 저 나니님이랑 이밖에 안 달라요. 그래요? 저랑 엄지님이랑 누구지? 엘링크님이랑 똑같은 것 같았는데 누구였지? 검콩님이었나? 잉뿌삐가 고바 고바스부. 저기 그 그거 그 뭐지 그거 있잖아. 네, 변나테리.